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신나리의 신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지금 놀라신 분 분명히 계실 거야 지금. 방금 깜짝 놀라실 거야. 오늘은 아주 힐링 게임 간만에 여는 로블록스 게임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전 깜놀의 강의실 나는 신선했어요. 오 진짜? 리오는 어디 갔어요? 몰라요. 아 진짜요? 자 이제 노래는 끄고 우리 이제 로블록스를 신나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서바이벌은 국룰이지. 카피 플레이 타임 일부러 잡히는 사람인데 누가요? 제가요? 아니에요. 아 공겜도 또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로블 재밌어요 해보세요. 이런 산들린 유튜브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아 그렇군. 아니 로블 왜 이래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들어가야 안내를 하는데 지금 안 들어가시는데. 잠깐만 내가 들어가줘야 그 다음이 되는데. 전 샤샤한 것도 눈치 보는지라. 이런 진짜? 잠깐만 다시. 아 내가 만들 수 없나? 아 못 만드는구나. 그치 이렇게 돼야지. I'm ready.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러면 완벽하지. 오! 이쁜! 내 여자친구가 여깄다! 내 여자친구가 여깄다! 내 여자친구가 여깄어! 나랑 사귀어주겠어! 나랑 사귀어주겠... 아니! 나랑 사귈래 죽을래 했는데 죽었어! 아 이 사람. 아 젠장. 나랑 사귈래 죽을래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죽었어 그냥. 젠장. 자 아이디 제 아이디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 아이디는 나리고스입니다. 나리고스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시고 고스나리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친구 허락받고 제가 하고 플레이하고 있는 거를 똑같이 들어가기 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가, 이, 봐봐, 이거 다들 안으로 들어간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절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아니, 내 여자친구가 되겠다고 해놓고 죽은 사람이구나. 하이. 유, 잠깐만. 뭔 소리,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고스나리 못 잡아먹을지 안달이야. 이러다가 당하지. 이러면은 못하지.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이러면 오 잠깐만. 와. 진정해. 전 안 죽었죠. 뭐야? 쓰나미야? 쓰나미네. 쓰나미 피하는 방법이 있죠. 한 적당한 데까지만 올라가줘야 돼. 이거 끝까지 올라가면 오히려 손해야. 자 친구 추가하셨으면 고스나리한테 말씀해줄게요. 바로 친구 추가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내려올 때쯤에 해가지고 이렇게 점프하면은 죽습니다. 네. 이제 안 죽는 거 못 봤어. 저 바다에만 닿아도 죽네. 태연이 코 안녕하세요. 아 친구 추가 눌렀어요. 말씀하시지 바로 추가해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자 친구 추가 완료해드렸습니다. 이제 제 아이디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흔하군요. 뭔 소리예요. 흔하지 않아요. 들어오셨나요? 들어왔어요. 좋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내 여자친구가 살아남았잖아. 안되겠어. 다음배는 You'll be my girlfriend 라고 해야겠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어요. 제 아이디는 친구 추가하셨나요? 어? 얘도 이쁘다. 근데 다리가 없다. 아! 시청자구나. 역시 이키님 역시. 자 다들 이걸 이 관람차를 타야지만 안전하다는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구름이 오잖아. 이거 토네이도야. 아 진짜요? 이건 토네이도입니다. 뭐야 이거 왜 다 이거 무궁 차원이 되는데 잠깐만 왜 봤지? 내가 토네이도라고 얘기했지. 내가 토네이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젠장. 제 말 안 들은 사람 누구야? 제 말 안 들은 사람 누구야? 제 말 들어서 이렇게. 아 토네이도라고 제가 몇 번 말했습니까? 아 참 진짜. 근데 토네이도가 여기 올 것 같다. 올 것 같다. 뭔가 날라올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어쨌건 왜 나 따라오는 것 같아? 토네이도가 나 따라오는데? 잠깐만 저리가 오 진정해 이쁘다 You are my girlfriend. You are so 어 뭐야 진정해. You are so cute. You have cute. 살아남았죠? 봐봐요. 봤죠? 아. 저분 영어 잘하시네. 아, 영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칭찬만 읽겠습니다. 네, 칭찬만 읽겠습니다. 무슨, 어? 놀래요. 놀라겠어요. 여자분이 아닐지도 몰라. 왜? 왜 여자 캐릭터고 다 여자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자, 고스나리 말 들으신 분은, 자, 이거는 화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거로 안에 들어갈수록 오히려 손해라 라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화재 아니면은 바이러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멀리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갑자기 좋아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아니면은 불나는 거. 설마 지진이겠어? 지진이네.
지진, 설마, 설마 지진이겠어? 어라? 지진이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위험해, 위험해. 잠깐만, 위험해. 놀랬잖아. 설마 지진이겠어? 지진이 걸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응? 지진이 걸렸어. 그리고 내가, 지금 딛고 방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 잠깐, 오, 진정해. 진정해. 오, 진정해, 진정해. 야, 집 자체가 없는데? 잠깐만. 집이, 잠깐만. 이거 위험해, 위험해. 도망쳐. 그렇지. 쩐다. 좋았어. 엘리케 입으셨구만. 사람들이 만물을 움직인다. 됐어. 이 정도면 살아남을 수 있지. 껌이지. 이게 바로 문워크입니다, 문워크. 엄지님은 작아서 못 뛰죠? 이게 바로 문워크. 이겼죠? 건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죽었을 거야. 아직도 살아있는 분이 있잖아. 많이 살아났네. 진짜. 어, 죽을 뻔했다. 아, 까비. 방주다. 쿠라타님, 안녕하세요. 고시나리냠, 안녕하세요. 에너지 풀로 했어요. 같이 하실 분은 아이디 추가하시면 돼요.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TMI. 링크는 실제로 호마 이제다. 나는 실제로 호마 이제를 들고 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코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블록스 스킨이 종료란 말이에요. 아, 들고 있는 무기가 코드라는 캐릭터의 전용 무기인 호마의 지팡이란 말이죠. 저기 봐도 제가 근데 지금 그 지팡이가 이제고 현재 이 지팡이는 종료한테 껴두고 있습니다. 근데 종료랑 저기 얘 누구냐? 얘 또 있는데? 얘 누구야? 다이슨 남자 캐릭터도 바꿨어요. 진짜요? 네. 좋은데? 내 여자친구가 되라. 아까부터 이렇게 여자친구를 찾으세요. 외로워서요. 근데 이런 거에는 보통 그거던데. 이거는 있잖아, 저기 홍수, 베퍼 홍수. 저기 안에 불타는 거거나 이거 아니면 아니 이거 웬만하면 홍수 아니면 메테오. 시나미네? 시나미에요? 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비행 운행 해볼래. 해보세요. 한번 들어와봐요. 마음에 들지 않아. 지붕이 제일 안전하지. 난공들 다시 여자 캐릭터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네. 쓰나미. 다들 러브레 돈을 얼마나 쓰신 거야? 아, 예뻐가지고 샀는데 안 예뻐. 짜증나. 이키님 무슨 스킨이신데요? 이키님이 아닌가? 좋았어. 남자 캐릭터예요. CXM님이 이키님이에요. 그냥 살아남네? 야, 이번에는 기본이네. 이번에 못 살아남은 바보네. 이번에 못 살아남은 바보였네. 아주 깨끗한 사람. 스킨 말해줘요. 스킨. 무슨 스킨? 남자요. 문화자체 락댐 사망. 이런! 저런! 제 여자친구 저기 있는데요? 인사하러 가야지. 헤이! 날 보고 웃고 있어. 나갔다. 호스랑과 호를 납치. 나중에 근데 이런 옷이 예쁜 게 없어요. 어쨌든. 공주를. 오, 나리님, 뭐야? 근데 저 경험치 바는 뭐지? 진짜 레벨인가? 아, 이 고인물의 실력을 숨길 수가 없구만. 진짜. 아니요. 적어도 피하는 거 이런 거에는 아주 특허가 돼 있기 때문에. 뭔가 피하는 게 그렇게 특화되셨는데 어제 좀 많이 죽으시지 않았나? 강아지님 고안. 쇼핑 천국 이건 처음 본다. 이걸 처음 본다고요? 네, 쇼핑 천국은 처음 봐요. 아니구나. 여길요? 이렇게 보니까 보인다.
아니네. 되지? 자, 다들 저 건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안전하지 라인이 어디 않습니다, 가나 여기가. 봅시다. 어? 못 눕나? 자,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예, 여기 앉아 있는 게, 여기 앉아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당주는 걸 호도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디펜스 일전에 해봤는데 이분은 근데 재미없죠. 누구이? 이분은 디펜스, 트위치 닉네임 디펜싱을 해야 뭐예요? 돼, 역시 게임을. 저 호도 스킨 분 트위치 닉네임 뭐예요? 마티나니? 선생님들? 유성 떨어져도 고스란이한테 절대 안 떨어집니다. 파이어. 치치 되길 바랄게요. 자, 와. 봐봐, 불타잖아. 봐봐, 고스란이 이 여유. 이 여유. 근데 어떡하겠쇼. 마티나님 아, 참, 혹시 싸. 트위치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 에 무기에서도 치치 뜰수 있어요 이 사람아. 아, 예쁜 게 없어. 진짜 자, 좀. 불은 다 타고 있어요. 트위치 닉네임도 마티나예요? 원신 하세요? 난이도 확 올린다면? 난이도 올려도 고스란이, 제가 고스란이를 피하기 때문에. 뭐야, 화세요? 아, 이분은 죽겠다. 원신은 안 하지만 원신은 스킨은 원신이시군요. 오. 야, 근데 이거 스킨 하나에 몇 로벅스예요? 이렇게 스킨 다 사서 안 하고. 저분은 맞추면은? 죽겠다. 야, 여기 가야겠다. 야, 저기까지 타네? 깔끔하게 맞추셨다. 난 그냥 종료 셔츠랑 이거 뭐 그냥 뭔가 비슷한 거 머리카락이랑 눈동자 찾아가지고 맞춘 것뿐인데 아, 괜찮게 그래도 맞추셨다. 1킬은 짚고 가야지. 야 잠깐 위험해 위험하잖아. 1킬은 짚고. 마티나님 전 이거 이렇게 등에 매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저거는 맞고 있어요. 자연재해는 버틸 수 있을까? 버티 하나타님 고 안녕하세요. 저의 그렇네. 유일한 트위치 구독자님. 아, 맞나 보다. 아, 뭐 보라색이 QWR님도 딱 계시지만 피가 많이 나는구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파란색은 어느 정도 단 거고, 아주 조금 단 거고. 세 명입니다. 도대체 한 명은 누구야? 다람님은, 야, 다람님은, 이분 남자 아니었나? 다람님 남잔데 왜 이렇게가 되셨대? 공포의 감옥. 이거 거기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다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딘데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이제 거기 쓰나미 오면 죽는 몹스카님 거임? 고 안녕하세요. 나래님 이제 거기 쓰나미 오면 죽는 거임? 아마 제 실친이 아니지 않을까. 구독하고 제 방송에 나오는 제 이거 실친이지 왠지 않을까. 모르게 홍수 아니면은 쓰나미 아니 이거 뭐 모래바람 그러는데? 이거 모래바 눈보라 아닌 모래바람 같은데 이거? 눈보라여도 어차피 뚫려있으니까 당하겠구나. 아마 토네이도가 불어라. 뭘까요? 나도 뭐가 올지 모르겠네. 메테오 같은데? 플래시 플로드. 높은 땅을 찾으래요. 홍수다. 클났다. 올라가야 된다. 위험하다. 우와. 나리님이 진짜 말대로 홍수가 났네요. 예, 전 홍수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제가요. 아, 그래요? 나리님은 거기서 못 올라가죠? 난 진짜. 올라갈 수 있다? 떨어졌다! 어쨌든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살았다. 야, 이게 밀렸다, 이거. 밀렸다. 엘리크리 차가워! 차가워! 아, 친추 보냄. 오케이! 바로 친구 추가. 죽었다. 자, 친구 추가했어요. 들어와요. 예,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나리님 빨리 뭐라. 누르시고요. 설마 램램님! 뭐야? 잠깐, 왜 살아? 떨어졌어? 나왜 오케이 집에 떨어졌어? 가. 나 나왜 떨어졌어? 뭐야? 막판에 이게 뭐야? 죽었어. 아, 젠장. 아, 퍼펙트로 살수 있었는데 엄지님 때문이야. 나 죽었다. 나리님 어떻게 딱제 말대로 홍수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안 되면 엄지님 홍수 아닌 메테오라 했잖아요, 제가. 탓해야지. 엄지님 탓해야지. 알겠습니다. 엄지님, 그, 감옥 갔다 감사합니다. 오셨군요. 저택. 이번에 엄지님, 감옥 저택 갔다 아니면 안전할 것 오셔가지고, 같아. 으시.
이번엔 저택안에 안전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냥 저택안에 안전할 것 같아. 아이고, 라고 다들 저택안에 들어가게끔 안전하냐. 하고 나는 이제 밖에 있는 거지. 왜냐? 이거 토네이도 가능성이 50% 이상이거든. 이거 토네이도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토네이도 나오면은 대박이죠. 위에 구름 끼는 거 보니까 산성비 같은 거 같아요. 그렇긴 해. 그래서 지금 집에서 멀리 못 벗어나겠어. 안녕하세요, 마티나님.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분은 QWA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타님이고, 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 구독자가. 나타님 오셨어요? 보통 근데 이 집에서 화재 많이 나는데, 와, 맞네, 바로 산성비네. 들어가 주기에. 자, 대시들의 산성비. 다들 이게 치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미리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린님 죽어라. 뭐라고요? 나린님 죽어라? 아니, 나린님 근데 꼭 뭐지? 살아줘야 돼요. 제가 대신 고기방패가 되겠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죽어라. 이렇게 님은? 저 근데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 지금 아, 들어갔고. 우편이 QWF님이 근데 이키님이 우편님이래요. 나이가 어리실 것 같아. 이거 다음엔 젠가 아, 예약돼 랩맨님 있습니다. 나와요. 여기 내 땅이. 내 땅입니다. 랩맨님이 어디 있는데? 여기 캠프파이어 하고 있어요. 아, 캠프파이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얘기네. 아, 그러니까 집 안에서 캠프파이어 하고 있는데요. 오, 불 좋아. 집이 타도 캠프파이어. 나비님도 여기 와서 여기 보러 와요. 여기 난로 쪽으로 여기 캠프파이어 모임된 지금 모임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집안은 길을 잊어먹었어. 집안에서 길을 잊어먹다니 역시 미친아리. 이제 찾았다. 1번 치고 불에 탄다. 짜증나. 좋았어. 오래 이거는 2초 치기 할때 너무 쉬웠어. 이번 재난은 나인님 엄지님, 찾으셨어요? 엄지님 한번 그냥 재설정해봐요, 재설정. 키가. 아니 저 옷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싫어요 라고 틀렸어. 얘기하시는데? 엄지님 일단 밟아주기. 뭐야? 아, 앉아있어가지고 여기로 텔포됐다.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짜증나요. 팩토리 프렌치. 나는 벌써 여기 이치가 이동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진짜 토네이더다. 아니, 그때도 이 남으면 토네이 충분해. 나와요. 이 남으면 충분해. 아직 토네인 건 토네이도일진 몰라요. 근데 제가 원래 찍는 보통 거죠, 여기는 뭐. 모래바람 많이 분단 말이죠. 모래바람이기에는 너무 깨끗해. 구름이 까였는데. 먼저 봅시다. 뭐가 나올지 모르는 아직. 토네이도 불어줘. 라미야, 불어줘. 나와서 한번 봐보죠. 사람님 거기 올라가는 거 맞아요? 네. 지금 비올 수도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건좀안 좋은 선택 같은데? 오, 썬더스톰. 야! 폭풍우다. 다 나은 거다. 이 고시나리 쪽엔 절대 안 떨어집니다. 보세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스트리머로서 왜 스트리머인지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죽어도 네. 고시나리 죽지 않는다. 썬더스톰.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개 친다. 나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웬만하면 실내에 있는 게 안전하죠. 뭐지? 저는 전설입니다. 전설은 죽지 않습니다. 맞죠? 나무 위에 떨어져가지고 안 죽었어. 아직 두 번의 방어막이 더 남았어. 나무가 반토막이 그쵸. 오, 워워워. 진정해, 진정해. 자네불 그러고 보니까 진정해. 랩랩님 뮤비할 때 뽑았어요? 저요? 아, 나이님은 어차피 못 뽑았을 거고 랩랩님. 랩랩님 뮤비할 때 뽑으시? 뭐지, 왜 물이 왜 올라오는 거 같지? 아드님 죽으셔야죠. 제가 겹치는 거 아니겠지? 깜짝이야, 놀랬네. 죽으셔야죠. 뮤비할 때 뽑으세요? 나는 뽑으려면 뽑을 순 있어. 마리님 지금 몇 스택인데요? 저 이제 지금 확정 핫스택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에, 그때 제가 그거 포기했었으니까, 저기 누구지?
중력 포기했었으니까. 일단은 반찬 넘어섰으니까 일단 확천 주시다고. 네, 확천은 됐어요. 이번에 저기 그거 줬잖아요. 이번에 몇 개 줬냐? 그거 100만 줬잖아요. 그 나 뭐냐? 나리님 밀고 있었는데.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확천 될 거예요 저. 방송 한번 해야지. 나리님 밀고 있었는데 진짜. 아. 리비에트 이제 3일 정도 남지 않았어요? 믿어. 나리님 솔직히 해도 될까요? 믿어. 나리님이 지금 리비에트는 좋던데. 그 스킬이. 아니, 리비에트가 딜러로서는 현재 0티어예요. 딜러로서는. 그러니까.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 일단은 나선 순위를 나선 순위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리비에트 혼자 쓰는 게 23이에요. 오. 나 잠깐 이건 눈보라다. 이건 눈보라다. 이거 들어가야 된다. 야, 이게 눈보라다. 이건 눈보라가 맞다. 이건 눈보라다. 나린이 이쪽으로. 그쪽 말고. 이쪽으로. 나린님 따라가. 여기 가면 돼요. 저기 들어가면 돼요. 왜요? 아니 왜? 잡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죄수복. 아니 잠깐만. 죄수 된 건 좋은데 나 잠겼잖아. 어떻게 열어 이거? 온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다. 아버지 그거 죽어요. 그거 죽어. 열어줘. 그래, 제수복은 입고 있어도 호마창은 그대로 있네. 이거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야 돼. 멘티스님 그거 안녕하세요. 같이 가요. 고정글 삭제하고 싶네. 엄마가 있었구나. 고정글이 어우 너의 삭제 됐어. 좋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스트리머였어. 잠깐만. 그러니까 나리님 그거 알아요? 뭔데요? 요즘 로블록스 액세서리가 원신으로 판치고 있어요. 아 진짜요? 한마디로 현질을 해야지 살 수 있는 캐릭터라는 얘기잖아요. 네, 붕괴 스타의 액세서리도 있고요. 원신 방랑자 액세서리도 있고요. 오. 야이미코 액세서리도 있더라고요. 오, 잠깐만. 있는 거 보고 왜 있음 하면서. 와, 원신 4점이 업데이트된 이후로 죽는 줄 알았네. 아, 근데 왜 자꾸 살지? 로블록스가 원신한테 점점. 야, 로블록스가 다시 한번 추가가 올라가나? 로블록스 때문에 내가 몇십만 원을 들여봤는데. 근데 원신 관련 게임이 없진 않아요, 로블록스에. 이 게임 하고 뭐 또 할 거 있어요? 뭐, 다 저작권 얘기나 하잖아. 저기 그거 있죠, 그거. 스럼프 넛. 저 젠가 할 거예요. 아, 젠가 그거. 자, 집이 덩그러니 하나 있죠. 뭐야? 아니 누가 덩그러니? 오! 세 개? 감사합니다. 세 개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잠깐만. 잠깐만. 세 개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예상이 안 되네 이제. 세 개라서. 잠깐만. 제가 제가 세 개야. 이거 예상 못 했다. 일단은 위로 올라가자. 일단 모래 하나. 모래 폭풍 하나. 근데 가운데 틀 위에다 분명히 다 없다 했어. 황사, 일단 황사 쪽이랑 토네도만 불지 말라 진짜. 아니요, 쓰나미가 문제예요. 쓰나미 있으면 대체 그냥 죽는 거야. 아 진짜? 쓰나미 어딨어? 어디서 몰려온 건가? 쓰나미가 아니지. 쓰나미 없고 지진도 있는 거 아니야? 샌드스톰, 바이러스 망했다. 못 이긴다 이거. 하나 또 나올 거 아니야. 워스님 국민의 패배가 빨리 와요. 자, 최대한 거기에 붙어 있어. 그래. 마지막 하나 뭐야? 마지막 하나 뭐야? 아니 하나가 안 나왔어. 제외 중에 하나가 안 나왔다고. 홍수다. 홍수라고요? 잠깐만. 야 이거 못 이기지. 어떻게 이거를. 여기 어디 있지?
와, 아니, 이거 이거 아무도 쓰는 못 사람 있을까? 잡았겠다. 예비 안 아니, 보여. 판사 때문에 건물은 무너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도 없는 상태에서 홍수가 오면은 응. 못 이기지. 그치, 이거 못 이기지. 이 세계의 자연재해는 못 이기지. 아니요, 살아남은 적은 있긴 한데 와, 두 개까지는 조합이 이건 괜찮았는데. 안 좋다 너무. 야, 화면이 안 보이잖아, 판사 때문에. 바람님 키가 너무 크신데요. 네? 제가 원래 실제로 좀 커요. 30초 아닌 건데요. 네? 제가 이게 30개. 지금 곧 180이죠. 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데요. 저보다 깜짝이야. 떨어질 작으신데요? 뻔했잖아. 물 아, 마시고 근데 아직 있는데. 어리잖아요, 제가. 와, 한 저거 명 한명 떨었어. 살아남았어. 어떻게? 아, 저거 사가인가? 저거 사가 사는 사람인가? 아, 그러네. 이 사람 사가네. 그게 뭐예요? 이거 사가 있으면 살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질템이 현질템. 아, 현질템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예. 현질템 이런. 어느 위인분이 이걸 쓰신 거야? 공포의 감옥. 또 감옥이야? 아니, 감옥만 벌써 Add 세번 나왔네. me friend, I give you 미소보고 있지. 텐 로벅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저거 해석해드리면요, 나랑 친구 추가해주면은 내가 10로벅스를 주겠대요. 어? 저런 거에 속지 친구 마세요. 예, 저런 거에 추가해. 속으시면 안 돼요. 바람 부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그 산성비 그런 거 같은데? 토네이도다. 아, 이거 토네이도 가능성 있다. 친구 추가해보고 토네이도 같아, 딱 싶은 건데. 봐도. 친구 추가해보고 싶은데. 일단 저런 밖에서 위에 거 사람 보고 함부로 친구 들어가야겠다. 추가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뭐 준다고 친구 추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썬더스톤, 썬더스톤. 폭풍우. 와, 들어가. 바로 앞에 쇼! 야, 폭풍우가 바로 쳐본 앞에 게. 쇼! 야, 위험했다! 야, 바로 앞에 쇼! 야, 바로 앞에서 건물 안 시작할 들어. 줄이야. 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저 안전지대예요. 사람은 사가사가지고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어. 썬더스톤 아, 가지고는 절대 잘안 맞아. 죽어. 밀지 마요. 왜 자꾸 밀어야. 아. 로블록스 핵 의심받은 님이 CF 님이죠? 아닌가? 에? 아니구만. 고맙습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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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벼락 맞아 죽어요. 하늘에는 뭐가 이렇게 많아졌나?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살아남겠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지. 벼락아, CSN님 죽여! 야! 근데 나도 죽었다. 야, 벼락이 내 말은 들었어. 그리고 같이 죽었어. 와. 내가 벼락 맞이 진짜 했나 봐. 와, 쇼츠 하나 저거 사과 완성됐다. 능력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차라리 그래요, 나 해줘도 되는데. 정확하게 때리니 어떻게? 예. CSN님 죽여 했는데 바로 그냥. 와, 무섭다. 그래서 나래님, 예,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나래님, 이거 바랍니다. 현질템이요. 무슨 능력이 있냐면 저거 초록풍선은요 네. 높게 점프할 수 있고요. 네. 저 빨간 사과는 일정량 체력 회복해줘요. 오. 나는 현질은 안할 거야. 오로지 실력으로 하겠어. 자, 이번엔 토네이도네요. 쿨 알아요? 토네이도. 저렇게 불을 그거. 맞을 때는 뭔지 아, 모르겠던데. 토네이도? 토네이도 나쁘다. 맞지. 저, 이 저 구름은 사람이랑 토네이도 구름이야. 친구가 돼야 되는데, 하필 외국인이어가지고. 그거. 난 다른 사람처럼 관람차 안에 타지 않는다. 관람차 밖에 탄다. 저는 관람차에 탑니다. 뭐야, 이거 렘렘님, 이거 벽돌 됐어요. 토네이도 부러져! 벽돌 부러져! 됐어. 아니, 이거 풍선으로 벽돌 했어.
야, 토네이도 잠시만. 맞죠? 아, 참. 고스라를 안 믿더니. 어, 이런 사태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잖아. 고스라 믿은 샤오만 샤오하는 거잖아, 지금. 토네이도야, 나비님 죽여! 자, 토네이도가 여기로 안 와요. 토네이도는 저 중앙으로 아? 가기 때문에. 안내 죽지 않습니다. 자네만 조심하면 돼. 중간에 중간자 자네만 조심하면 돼. 자네가 떨어지는 거 조심하면 돼. 아니 뭐지? 점프했는데 갑자기 터졌어. 아 고스나리 말 안 믿더니 다들 죽으셨구만. 아 고스나리 2연천만 하기 갑시다. 아 지금 많이 안 죽었는데? 많이 죽었는데. 옛날 거기 구석에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죠. 토네이도 온다. 나는 토네이도에 가자! 들려! 가자! 나는 스트리머다! 나는 정철이라고. 언니님은 아이오나로 가셨나? 자. 토네이도랑 1대1 따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스님, 거기서 점프. 어, 머리 달라졌다. 잠깐. 대머리가 될지 몰랐어. 잠깐 빠져야겠어. 이런 위험한 민머리 어, 진짜 머리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와, 네. 머리가 있었는데 없었다고. 네. 머리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네. 그럼 여자가. 좀 죽으세요. 머리 생겨요. 대머리 그대로잖아. 죽으세요. 떨어져야겠어. 대머리 고스. 생각. 백하연이 고아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은 아니고 어쨌든 오신 김에 출석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탈모르 고스나리라니 뭔 소리야. 아 아깝다. 나 지금 봤어. 축하! 어 나인입니다. 축하. 자 해안가 신터. 이 해안가 신터에서 어떤 거 나올지 예측해볼까요? 다들 이 높은 데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홍길 가능성 100%입니다. 어? 순남이 아니에요? 아닌가? 아 진짜요? 모르겠는데요. 아니다 이거 그거다 눈보라 하겠다. 어 망했다. 오! 저 뭔지 확실하게 안 나오는데? 어 눈보라 맞다. 난 여기 같이 가요. 눈보라이면은 더욱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 돼. 왜요? 높은 눈보라야 눈보라 위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건물이 위에서부터 떨어지거든. 아아 나비 나비님이 이렇게 죽었구나. 아 옛날에 왜 안 죽었지? 자라 안녕하세요. 오 로블 정구 아니었나? 뭔 소리예요 로블이었는데. 대찌님 학원에 잘 다녀오셨어요. 이것만 하는 거야 계속. 야 불쌍하지 말자. 어허,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살아남아줘야죠. 튜토리얼이랑 비슷하다. 라는 말씀 미리 드릴게요. 아, 현재 할까? 자, 난... 이렇게 살아남으시면 됩니다. 다들 밖에 나가실 동안. 여행에서 안 들어와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팔로우.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빵떡이가 일을 하다 마네. 똑빵떡이 고생났어요? 아니 지금 팔로우 하는데 인증이 만료됐다고. 아니 팔로우 며칠인지 안 알려주네. 스트리머가 사이트에서 같이 녹음하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리님이 저 사이트 들어가서 같이 녹음해야 된대요. 어? 뭐야 또 왜 이래 이거. 어떻게 출석 해제 됐네. 씨 빵떡 왜 이래. 빵떡아 어제도 이러더니 오늘도 이러니. 빵떡이 퇴근했어요. 자 다시 로그인 했어요. 됐어. 아 이 시청자들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스트리머가 어딨어요. 예? 아 칭찬해. 어 고스나리 건물 아니다. 아 아주 칭찬해. 자 고스나리 떡상 건물입니다. 이 떡상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서 예, 몰락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 1년도 안 됐어. 와. 아직 1년 안 됐어요? 꿈도 없는 소리니까 저렇게 아니요, 무너지는. 8차고 하나타님은 1년 해가지고, 됐다. 그, 팔로우 기간 초과됐어요. 아. 에헤. 수납이야? 쓰나미라고요? 저 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아니요. 에너지가 밖에 뭐죠? 닳아있지? 뭐, 안 오는데? 아직 뭐, 쓰나미라든지 그런 거안 오는데, 아직? 아니야, 이거 쓰나미는 아닐 거야. 지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치? 버스케이크 지진이네요? 아이고, 위에 계신 분들 어떡해. 지진일 가능성이 높았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 건물 지진이 지금 무너진다고. 저 앞으로 넘어지면 죽을 것이고, 뒤로 넘어지면 살 것이고. 그냥 보스는 죽을 것이고. 아, 뭔 소리예요, 그게 백승님. 정답이고. 빨리 수영팩 예. 깔아 가세요. 나는 준비해요. 몰라. 수행평가 준비해요. 진짜. 준비. 하세요, 그냥! 수행평가. 아, 하고 있어요. 입구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수행평가예요? 진로 발표요. 아직 안 오, 끝났어요, 무슨 그거? 발표? 제일 좋아하는 네. 스트리머에 대한 고충. 아, 고충이래. 아니요. 고증. 그거 전에 만들지 않았어요? 왜 아, 고충이 일어난 거야? 근데 선생님이 더 추가하라 하셔가지고. 미쳤네. 그래서 아, 애들이 아니, 구독자가 늘어야 되는데 구독자가 안 느는 방송, 보스날이. 와, 구독자는 안 늘고 팔로워 수는 주는 보스날이 방송 쩐다. 팔로우 수는 늘어나고 대진님, 있는데? 오, 에? 몇년 동안 진로 PPT 만든 사람으로서 뭔가 알려드릴게요. 뭐, 지금까지 그 발표 자료로 뭐 만들었어요? 일단은 뭐, 자기가 어떤 진로를 가질 건지 적었을 테고, 진로를 가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적었을 테고, 그 언제쯤 진로 잠시 부모님이 관련한, 오셔서 못 들었어요. 오케이. 대진이 근데 뭐 적었어요? 그 PPT에 지금? 저요? 미술 수행평가, 오. 아, 근데 어차피 쌤이 다뭐 적으라고 나와 있어서 딱히. 대진님은 나중에 커서 못 하실 거예요. 저요? 네. 딱히? 저도 보스만 들지 고스나리... 말자. 아이, 그래도. 여러분의 꿈은 뭐야? 보스나리가 될 겁니다. 아니, 네. 갑자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뭐 했던 거야? 고스나리님처럼 되지 말자라고 말하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고스나리님 정도면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저의 고스나리처럼 사는 대담함을, 건 대단함을 몰라. 그리 나쁘진 않은. 그리라니. 저의 대담함을 그리. 알지 못함. 이번엔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냥 적당히 직장에서 2연속 지진일 돈 수준은 벌어는 없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2연속 지진이면 좋겠다. 뭐 다람쥐 목소리가 원래 그랬어요? 뭐야, 나 지금 예? 애딸 키우기 시작하네? 잠깐만. 뭐지? 버그인가? 예? 뭐가요? 뽀바세 뭐. 예? 뭐 목소리였지? 램렌이? 방금. 예? 램렌이 라면 먹으러 방금 간대요. 지진 2연탄은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타님 오? 나 얘기하셨구만. 램렌이 목소리 처음 듣는 것 같아. 고시나리를 구독해주실 착한 분 모십니다. 저기 램렌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램렌님? 램렌이 라면 10분에 온대요. 바이러스야, 사람 피해야 된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나 말까? 이게 뭔데요? 누구세요? 난가? 그러게요. 이게 뭔데요? 누구? 나는 와, 바이러스, 사람하고 멀어져야 돼. 애초 애초 사람하고 애초 애초 예? 나타요. 아, 나타님이군요? 대리입니다. 누구지? 아니, 갑자기 처음 보는 우리 목소리, 처음 듣는 나타님을 몰라 뵀어요? 목소리라서 누구시지? 엘링크네요. 고스나리 생각이 짬밥이 안 몇 나요. 최고 스트리머 나타님을 년인데 1년 몰라 안 됐고 차. 보다니. 아니, 그게 나타님이 말씀하실 때 오버레이에서 자꾸 램레님이 떠. 아, 렐레님 저거 아. 지금 계속 떠 있어요. 오버레이로. 아, 진짜요? 아, 저 마이크 그 램레님은 계속 떠 마이크 켜져 있네. 있다 어떠요? 맞네. 그래가지고 중간 램님 어 뭐하는 발로우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갑자기 안녕하세요, 달라졌는데? 고스나리입니다. 발로우 아시청자 설명 아까 고스나리의 크림입니다. 유튜브 남자 구독 목소리 한 번씩 셨거든요 눌러주시면 램님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 아니 가능한가요? 그 갑자기 가능하니까 이거 나오는 고스나리 소리가 날이고 들려요? 친추해 주시면 바로 친구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연결만 되면 이제 아니 제일 앱밭 빨래지네요. 그쵸, 이럴 때 제일 제가 이제 빠르죠. 목소리 들으면은 네. 알수 있는 베로니카님, 사람이 고아 나리님이요. 안녕하세요. 시청 가능합니다. 예. 저기 나리고수요 친추 월척 파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추하시고 말씀하시면 바로 들어갈 테니까 그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코에서 막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은 느낌표 디코 치셔가지고 규칙방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구독은 필수니까 꼭 한 번씩 해주시고요. 나리님 슬슬 젠가하러 가도 될것 같은데? 잠깐 좀만 더 하고 나 이거 지금 좀 죽어줘. 나리님이 잘했다. 와! 나리님 저거 아이디 다 대문자예요? 네, 네 대문자예요. 다 대문자. 아하. 나리고스. 근데 왜 나리고스예요? 네. 고스나리라고 안 하고? 고스나리로 했는데 제가 성하고 이름하고 잘못 적었어요. 아 고바스보. 진짜 걸었어요 나리님. 그 닉이 뭔가요? 나리고스 안 보이시나요? 저 나리고스 아래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아 이거는 제가 감히 예상해 볼게요. 이거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아 제가 아프다. 나타님 저 따라 들어와서 그냥 나리님한테 친추해요. 아 친추 걸었어요. 그럼 나리님이 안 받은 거구나. 아 그러면은 친추를 바로 해드려야지. 네? 나리님 근데 이거 친추 어떻게 받아요? 그게 이게 하나타님 친추 쓰락 말씀하시지. 잠깐 그 죽을 뻔했잖아요. 방금 걸었어요. 친추하고. 방금 걸었어요. 방금. 나리님. 야 이거 풍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기 편하다. 나리님 근데 이거 친추. 근데 올라갈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거 그거거든. 어 잠깐. 야 밀렸어. 와. 자. 여러분 자꾸 누가 말하고 있는데 자꾸 끊어요. 말하라고 와 많다. 왜 말을 안 하세요? 이거 죽는다. 신체 보냈습니다. 오케이. 유튜브 구독자 한 번씩 눌러줘요. 자 해드렸고요. 몇 판 몇 판 더 하고 바로 젠가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근데 레미님 마이크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렘렘님 그냥 서버 마이크 음소거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지금 계속 터질 네. 수가지고 뭔가 좀 무섭다. 오 안 된다. 잡음 제거 안 켜진 채로 저렇게 나쁜 거. Ghost, Burning Up 님, 고아 안녕하세요. 뭐 친추 먹었어 갑자기. Ghost, I'm Ghost, 높이. Not Ghost, I'm Ghost. 누군지 모르니까 친추 꺼라. 누가 피가 발지? Burning Up. I'm NPC. Shut up. Shut. 아, 프리미트 서버 워스 포인트. You die. You die. 여행에 게임 들어가 있을 때 친구가 그러거든요. 이 서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것 같아요. 너는 죽어. You die. 올라가고 싶다. 그렇지 이거지. 나리님 위에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와요. 아 그래? 양식을 지켜주세요, 베로니카님. 양식을 지켜주세요. 베로니카가 누구예요? 닉네임 유튜브 구독은 필수입니다. 닉네임 참 거기에 나올 것 같아 생겼다. 메이플 스토리. 새로 들어오신 분 맞아요. 메이플 스토리. 근데 메이플 스토리. 베로니카니까 그. 네 그럼요. 그 아들, 머리 위에 올라가도 아들 그 핑크 머리 친구가 이름이 베로니카일걸요 아마? 그냥 베로니카 서양의 뭐 뮤지컬 같은데 나올 것 같이 생긴 이름이. 베로니카 되게 뮤지컬에서 들어본 적 있는. 아 리버스 1999 빨리 나와라. 네 그거 젠가도 됐고 어쨌든. 써도 해본 던 마마. 아 그게 그거예요? 불레 햇살일 것 같은 느낌인데. 엄마가 있으셨구나. 와. 이거 뭐야? 써도 해본 던 마마. 어, 근데 이거 참 핀을 왜 자꾸 자는 거예요? 유튜브 구독을 안 누르셔서 아, 그래요. 인증을 했는데 1999년 폭풍우가 몰아친 날 난 그날 어머니를 본 것 같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되셨구나? 고아 아 웃기지. 나 그거 복사 썼는데 얘 직접 선수 적어가지고 맞죠? 불난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 오, 고생했지만 안 좋겠다. 자, 지금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 1999년에 첫 번째 폭풍우가 닥쳤을 때 나의 어머니를 본 것 같아. 어머니가 있었구나? 아니, 계셨구나요. 아, 계셨구나요? 이런. 어머니가 와, 지금 계셨구나. 불 탄다. 우와, 불이야. 우와, 불이라니까 몇 번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구하러 갈게요. 전 예언자 네? 고스날이라고요. 어, 사람님 피자 1피야. 이제 나리님이랑 타로 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바로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기 나래님 인증... 저는 화제나도 겁먹지 않고 여기 위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인증 허락해 주세요. 양식을. 이제 베로니카님 내 양식을. 나래님 위에 점프하고 있는 저 보여요? 아, 보이긴 하는데 안 보여요. 네. 도대체 왜 거기서 점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분 곧 한 10초 있다 돌아가실 거예요. 이분 10초 있다 저쪽에서 점프하고 계실 거야. 전체장에서 히노카미 카구라 M 히노카미 카구라 화재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을지도? 혹시 규칙을 미련. 읽기가 어. 좀 많이 어렵나요? 왜 다들 양식을 안 지켜요? 그거. 그 정도면 공식 파트만 이제 신을 한번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화재가 물까지 태워. 와. 엘리크린 차 남았네. 물까지 시원 남았네. 아니, 그래서 언제 하실 거예요? 젠가 한 두 판만 더 하고 젠가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름은 여준님, 여준님 그냥 뭐 트위치 아이디랑 닉네임만 적어주시면 그냥 이해해요. 네. 근데 그것도 제가 안 쓰고 그. 닉네임만 쓰면은 좀 그건 문제긴 함. 그냥 그건 바꿔주질 마세요. 그냥 알려주질 마세요. 그냥 규칙 안 지키고 그 적는 사람은 그냥 안 바꾸면 돼. 안 적으면 돼. 바꾸지 마. 그리고 알려주지도 마. 그 사람들이 글을 안 읽는 거야. 느낌은 토네이도 같긴 한데 토네이도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토네이도가 맞으면 잘못했다. 그냥 글을 못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한국인. 별명 추가하기 여기 외국인이면 모르겠는데 베로니카. 자, 베로니카님 얼른 디코에 들어오시고요. 네. 발호 왜 대진님 광고가 떠서요. 그때 원신 하셨던 일본 분도 내가 알려주니까 정확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한국인이 못할 리가 없잖아. 맞죠 토네이도. 맞다니까. 진짜 토네이도. 왜 안 믿어 사람들이 토네이도라니까. 와 시체가 날라다녀. 잘 알아봤다. 와 아님 주연아 사랑합니다. 토네이도라니까. 양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안 믿는 거야. 우와, 건물이 박살이 났네. 양식을 지켜주셨어.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저를 사랑하시다니. 바꾸지 마요. 시켜달라고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냥 저 사람들이 지금. 아, 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왜 말씀하세요, 베로니카님? 오케이, 저렇게 하면 됐지. 바꿔줬나? 모바일 너무 느려. 나 컴퓨터로. 됐다. 대물이 됐지만 살았다. 대물이 됐다고 살았다. 친구요 총을 보냈습니다. 그럼 바로 스락을 또 해드려야죠. 자 스락 해드렸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린님. 네. 이분 등에 있는 거 원신 리넷이다. 원신 리넨 리몬이다 이거. 아 진짜요? 이거 원신 리넨 리몬이다. 제 등에 있는데요 근데? 다 벗겨졌어요. 제 등에 있는데요? 아니야 이분이 이 고양이 뒤. 이제 마판하고 뭐야 너 왜 죽은 거야? 마판하고 이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다 벗겨졌어요. 살려주세요. 어머나 야하다. 어머나. 어머나 보스 같다. 어머나 어머나 죽었다. 발로 차! 발로 차! 머리 발로 찼다. 아니 어째 또 감옥이야. 아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이번에 메테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스 죄 지은 거 많은데 이상하다. 그러니까요. 저는 메테오의 가능성을 두고 여기다 여기에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죄 지은 게 메테오 나올만 하겠다. 하늘이 맑다. 하늘이 맑은 거 보니까 메테오 가능성이 있겠는데? 메테오라니까. 고스 예언 실행되나? 실행되죠. 왜 안 돼? 근데 실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메테오. 메테오 가자. 나중에 모르. 확인해 봐야 돼. 꽝. 쓰나미? 꽝. 아니 쓰나미는 아니야. 쓰나미는 아니고. 진짜 메테오. 메테오잖아. 맞잖아. 오. 고...
고스라이 고스나리 클래스! 쩐다. 예, 고스나리 클래스. 쩐다. 와, 응, 축하드려요. 쩐다. 와, 야, 이게 왜 맞지, 근데? 잠깐, 왜 그래, 왜 가까이 있어? 왜 다들 여기 안에 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불안하잖아. 나 혼자 있어야지 정장인데. 잠깐만. 죽었으면 이거, 좋겠어. 이거 좀 위험한데? 예. 가족 사진 같다. 영정 사진 아니고요. 아, 조용히 하세요. 아니 그 험한 말이 그냥 밖으로 그냥 입에 그냥 바로 나오는데 어 영정 사진이라니. 다들 검정색 입고 지금 그러고 있겠지만 여기서 죽진 않아요. 봐봐요. 영정 사진 이게 영정 사진이라니. 죽지 않습니다. 생전 고인의 개쩌는 모습을 담은 사진. 아, 알겠습니다. 베로니카님, 여성분인데 목소리가 좀 굵어서 남자라고 오해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네요. 괜찮아요. 저희는 남자인데 여성으로 오해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이 대찌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자 같죠? 남자예요. 예? 네, 어딨지? 고스를 내보내기가 될 건데 아마. 안 되죠. 제가 고스나리인데. 마이크를 켜서 목소리가 안 돼요. 대체 너무 마이크를 껐어. 아니 괜찮아요. 여기는 남자여도 여자가 되고요. 자, 여자여도 여자가 되는데. 네, 다른 이제 젠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젠가. 저기 나리님 여자잖아요. 제가 맞아요. 남자. 저는 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저는. 여기는 이상하게도 남자가 여자로 되고요. 여자가 여자로 되는 이상한 세계예요. 여자가 여자가 되는 건 이상한 세계가 아니죠. 여자로 만들었거든요. 네, 여자가 여자가 되는 건 이상한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여자로 돼요. 그치. 우리 링크님이 젤다가 됐는데. 어 뭐야. 그렇긴 한데. 치링. 복부님 전배라. 제가 어떻게 시청자분들을 보내요 이세카이로. 아. 잘 보내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마음 약해가지고 절대 못 보내요. 잘. 아 어떻게 이상하다, 보내. 이상하다. 잘못 보내던데. 나 이대로 끝날 수 있어. 잘못 보내던데 이상하다. 아니에요. 보내다니요. 그런 험한 말을. 어머. 고스님은 험한 말은 언제 들어오셨지? 저는 여러분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아예 저희 안 죽이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왜 나한테요? 자, 전 봐봐요. 아, 일부러 안 보내고 있잖아요. 봐봐요. 아래 백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 누가 속셈 모를 줄 알고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머리 좋은 스트리머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죽어라! 어, 뭐야? 뭐 안 죽었어? 어, 뭐야? 자 저는 마음 약해서 못 보내요. 죽어라! 뭐야? 언제 졌어? 이분 맞아? 한 명 들어갔는데요. 아 목소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괜찮아요. 왜? 정말 아닌가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맨날 고바시보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뭐 바보가 아닌데 자꾸 바보라고 하니까. 말했잖아요. 여기는 남자여도 여자가 되는 신기한 세계라고. 여자예요? 근데 그건 맞아요. 예시로 온해상이 있거든요. 유인님이다. 맞아요. 여자예요? 환상의 세계로 세요. 남자가 여자가 되는 곳. 아 잠깐 잠깐 위험했다. 여자가 되는 거예요? 어 잠깐만. 아니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신의 온해상이라고. 와우 친구들. 여자는 여자가 될 거예요. 와우 친구들. 와우. 와 캐릭터를 만났다가. 아, 왜 자꾸. 자 목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도 바보가 아닌데 바보도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오 와우. 이 사람 봐봐. 이 사람 겁났다가. 와우 나 살았어. 와우. 아 왜 안 보고 스트라이크 날리시네. 고스나리만 일부러 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맞겠습니까? 맞겠냐고요. 안 맞죠? 맞을 듯. 네. 절대 안 맞죠. 맞는데. 안 맞아요. 맞아라. 이렇게 하면 피해주면 그만이야. 네. 맞아라 죽어라. 고스 왜 내려와. 아이. 자 안 죽죠. 이게 주인공 버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고스나리 스티머라고. 선생님 뭐 하세요? 전혀 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냐 자 오오오오오오 왜 위험했다 이거 방금. 아 왜 자꾸 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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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진짜 죽을 뻔했다. 야 이거 야 노리는 게 굉장히 확실한 거야. 오! 뭐야? 플레이가 왜 이렇게 잘해? 젠가 위에 서 있어요. 에. 술래는 젠가를 무너뜨리고요. 아. 그 무너지는 젠가에서 살아남으면 돼요. 아하. 정말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네. 아홉 분이 계시는구만. 제가 게임 초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머나. 나타님 가셨다. 나타님 왜 가셨어요? 컨트롤키 먹혔어. 이어폰을 가지고 왔다네요. 이런. 로. 이게 다 죽고 있어요. 오, 죽었다. 가셨나요? 역시 고맙습니다. 소환 잊고 있어요. 방금 전에 인류 최후의 희망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소 보관나테리. 거짓말이면 왜 밀려 이게. 자 이러면은 목소리에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는 거 인증하셨죠? 네. 저는 절대 변태가 아니고 바보가 아닙니다. 네. 고맙소 보관나테리. 변태가 아니었고. 아,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저는 절대 변태가 아니에요. 네. 몰랐네. 마우스가 이상하다니까. 마우스가 아니, 미끄러져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왜 변나트리가 된 거야? 안녕하세요.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와. 네. 저분이 바로니까. 네, 저분 베로니카. 야, 너무 귀여워. 죽었다. 이건 죽었다. 아닌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아. 오!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목소리라고요?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계신데요? 베로니카님 소리가 작아. 잠깐만. 마이크 살짝 작으시네. 천상계 목소리야. 너무 쩐다. 귀호강된다. 베로니카님 소리 좀 내봐요. 아 죄송해. 이거 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아 그래요. 뭐야. 아, 근데 베로니카님이랑 좀 베로니카님 유튜버 세요? 네. 목소리는 유튜버인데. 아 대지님 저는 저분이랑 좀 친하게 못 지낼 것 같은 게 저분 자기소개에 수학을 사랑한다 돼 있음. 어. 수학 재밌는데? 좀 거리를 더 수학을 재밌는데? 하실래요? 이과가 수학... 이과 수학 재밌는데? 아 잘한다고는 안 했어요. 도망가. 재밌지. 이과 도망가. 수학이 아 근데 사실 아니 보고 재밌긴 있는데 해요. 자꾸 누가 가리는 거야. 베로니카님의 소리를 키우고 싶은데. 수학 하실래요? 아 베로니카님 베로니카님 앞으로 자주 놀러 와줘요. 네 갖게만 하는 곡기날입니다. 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네 아니 개도피기. 야 저분 근데 누구야? 이게 조기 교육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아니 저는 근데 저 스킨 고바스도 벤나테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다 배웠잖아요. 저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거 스킨이 작고 얘 다 빨라. 수학 재밌지. 수학 재밌죠. 수학 재밌어요. 어? 끝났네. 근데 야, 이제 수학 재밌어요. 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어 나다 이게 문제 어떻게 보내지? 나 이거 스킨 너무 부러운데? 나는 시청자를 못 보내겠어. 그러면서 설정 열심히 하고 나는 시청자를 절대 못 보내 진짜. 아, 너무 부러운데 시청 우리 하나뿐인 시청자분들을 어떻게 보내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하는 입가가 있다니. 하나뿐인 입가? 그냥 영 하나도 OW님 그 스킨 몇 원이에요? 보내요 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야. 저분은 왜 저기 내려가 계시는 거야? 내려가는 게 좋아요. 챙겨라! 와, 하지만 안 죽었죠? 챙겨라! 말하려고 하다가 뒤쪽 하지만 안 죽었죠? 아 어떻게 보내 시청자분들 이 카이로! 고고 고! 슛! 하지만 찾아봐야겠다. 안 죽었죠? 나 쟁이 찾아봐야지. 이렇게 자주 읽으세요. 이 카이로 고 슛! 하지만 안 됐죠? 아 나진님 하지만 못 죽였죠? 이 카이 고 슛! 무하지만 실패했죠? 이세카이 고슛! 아 아깝다! 무하지만 실패했죠? 이세카이 고슛! 아 아깝다!
무빙. 이세카이 고슛! 어 잠깐만 이게 왜 들려? 제가 보낸 게 아니고 그냥 죽은 거 같은데 실수. 아니 이건 억가잖아. 왜 자꾸 밀려서 죽냐고 다. 이세카이 고슛! 자 이제 노립니다. 노려요. 이렇게 해서 노리면은 아 이겼. 제가 저드린 겁니다. 어떻게 시청자를 보내요 제가. 잘 보내시던데? 근데 잘 보내시던데? 나 안 돼. 네, 키키 네, 짝짝이 하시다. 리얼 키키. 보스님 여기 있어요. 원이 이까라고? 못 찾는데? 베로니카님 자주 놀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자주는 못 올 것 같은데요? 소리를 못 키우는 게 아쉽다 근데. 나리님이 키우시면 돼요. 제가 200%까지 했는데도 줄... 저 정도 회밖에 안 들리는 거면은 베로니카님이. 아 진짜요? 나리님이 조용히 하시는데. 바람이 날아갔는데 방금? 베로니카 하신가? 오 뭐야 뭐야! 뭐야 왜 저렇게 강력해? 나이스 샷! 와 인류 최후의 희망이었는데 목이 꺾여 죽었어. 속도 와. 맥스구나 저거. 속도 맥스다. 속도 그러게요. 350. 야 사람이 날아가는데? 사람이 날라오는데 자꾸. 사람으로 사람을 사람. 죽여야지 그러면은. 조금만 낮추세요. 와우. 근데 옆에 사람이 방금.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지 그러면 누가 죽여요? 근데 베로니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캐릭터 이름이지 않나? 베로니카. 베로니카. 와우 깨다. 깨다. 인간 진짜 깨다. What the hell? 그렇게 짠 믿고 있었다규! 어서오세요. 네. 지 닌게는 강했어. 뭐라고요? 싫어요. 닌게는 진화를 통해 나는 아이디 중에 그 아이디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퉁퉁이 엄마 모퉁이. 나 진짜 아니 누나 아이디를 잊을 수가 없는데 카드가 아, 결격하면 어떡해. 아 지금 젠가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이랑. 누가 이렇게 문을 방금 정확히는 젠가 구경하고 있는 게 진짜인데 네. 정답. 보스가 학살. 가끔은 제가 스트리머인지 시청자지 구분이 안 가요. 제가 시청자잖아요. 예, 제가 스트리머인데 플레이량보다 시청량이 더 많아요. 네, 시청자. 시청자인 보스가. 가끔 제가 시청자지 스트리머인지 헷갈려요. 아, 살려주세요. 저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주실 분은 시청자 여러분들밖에 안 계세요. 제가 아이덴티티 뺏어가겠습니다. 거짓말. 어떻게 알았지? 아이덴티티 내가 이 거짓말 할 거라는 거 단박에 알았었어. 아이덴티티 뺏어가든 거짓말밖에 못해요. 뭔 소리예요. 저는 진실만을 말해요. 진실만을. 와 저기 거미. 진실만 말하는데 그럼 거미 고추를 먹어요. 먹어. 어 잠깐만. 어? 블레이드 볼이 뭐야? 아 블레이드 볼 그거 하실래요? 뭔데요? 블레이드 볼이 뭔데요? 리듬 게임 비슷한 거예요. 에? 리듬 게임? 키보드 당장 연결해.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타이밍 맞춰서 잘 키 누르시면 돼요. 그냥 피구 게임 같은데요? 아까 전에 했던 아 일전에 했던 거 그거 컨트롤 잘 안 될 거 안 하는데 이제? 컨트롤 안 돼. 컨트롤 중요해. 나는야 한국인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가볼게요. 유튜브 들어가봐 눌러주시고요. 하이 범진님. I'm 고스나리. You're Korean. I'm 오 잠깐만 와 진짜 죽을뻔했다. 어 망했다. 와 죽을뻔했네요. 방금 진짜 죽을뻔했네. 와 야 놀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거미가 날아 거미가 지금 걸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미가 아닌가? 범진님 저희 테트리오 할까요 저희? 끝나고 같이 테트리오 좀 합시다. 오오오오 햄버거를 맞았다. 테트리스 먹는 거니까 합시다. 햄버거 맛있겠다. 예스 If you like my broadcast please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I have a YouTube channel. 어 뭐야 떨어졌다. 어 여기 와. Did you subscribe YouTube channel? 5킬 가능해요. 5킬 가능. 이쪽으로 Your choice is very good. 어쩌자는 거지 이거?
엄지님을 희생양으로 바친다. 대체 오. 햄버거. 우리 영공지주님을 바친다. 이거 최대한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 아래로가 있으면 안 돼. 오! 아래로 유일하고 마시게. 위로 올라가 있다 죽었다. 젠장. 그러면 분명히 존재 유의라고 하시죠. 아니 블레이드 볼이 재밌는데 저 컨트롤이 안 돼. 막 몇 초씩 끊겨서 막 돼 가지고 못 하겠어. 아,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엄공지주 만만세. 분달력이 만만세일 것 같대. 엄지님 죽었는데? 엄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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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엄공지주가 왜 된 거예요? 엄지공주라서요. 엄지공주. 대치공주는 왜 대치공주예요? 공주가 몰라요. 유래가 뭐예요? 네. 몰라요. 어느 색깔 돼 있던데요? 한국 파샤에 난 고바스고 돼 있고 여러분들 공주가 돼 있는데. 남자도 여자도 다 공주로 돼 있던데. 아가씨 돼 있고 막. 아가씨. 엄공지주. 낮춰야 돼요. 대표. 대아가씨.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유튜브 구독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필요해요. 아, 네. 진짜 사운드 겹치기. 사운드 겹치기 일부러 저렇게만 하는 것 같아. 엄지님이 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는데 우리 엄지님 처음에 고스라리 목소리 좋다 하면서 칭찬 일색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변하신 거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하신 거야? 고스라리 목소리 얼마인 것 같아 너. 엄지님 더럽힌 사람 나와. 누구야? 난가? 고스. 당신 난가? 당신이라고. 왜 내가 찍는지 내가 얘기하고. 아 말 좀 끊지 말아봐요 좀. 랩랩님 말고. 엄지곤주님. 아이고. 나 많이 이거 나 일부러 꺼졌냐고요. 떨어져야겠다. 아, 그 잡음이 랩맨이... 심해서 나 그거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 그... 그러니까 엄지곤주님 여기 전에 그 모바일 쓰는 사람들은 보통 오버레이 쓰는데 그 오버레이에 레룰님이 말하지 않는데도 잡음만 계속해서 들려서 자꾸 오버레이에 떠가지고 그냥 음성을 시켜놨어요. 야,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역시 되게 힘들다. 역시 관리자다워. 아, 진짜 짜증나. 네, 사운드 겹치는 건 눈치 게임 실패라가지고 그냥 체념하고 가야 돼요. 떨어지고. 전달용이 죽잖아오. 죽을 뻔했다. 야, 방금 전 죽을 뻔했다. 이렇게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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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스파이더맨. 마법소녀. 마법소녀 폐하 아가씨. 마법소녀 폐하 아가씨. 마법소녀예요? 아니요. 다른 분 배우님. 배우님은 왜 아가씨가 된 거예요? 그분은 건드리면 죽어요. 맞아요. 한쪽벌이 저러다 아가씨가 되시고 나 이거 이것대로 마음에 든다. 한쪽벌이 저렇게 된다. 이건 이것대로 마음에 드는데 나도 별명 관광지로 생기긴 했는데 나도 목세제 안 죽는 거라 이러네. 나 목세제 왜 안 죽어? 아, 한 번도 안 죽었어. 전자유이 아 이거 마음에 드는 거를 달았어요. 와 뭔데 자꾸 한 번도 안 죽어요? 어 죽었네. 존재유이 반박시 S랭. 와! 플스로도 로블이 된대요. 유인이 유인 봐봐요. 와 신기하다. 플스로 로블이 된대. 이거 죽어가는 라이프네. 오호 뭐해 이렇게 좀 봐봐요. 유주체의 희망 고스나리가 먼저 눌러드리게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엄마 커지. 헛! 니 요가 입이 생렬 파룩사탄 나역 반응이야. 엄지님 저기 뉴 헌게 비한 국가 니 요가 입이 생렬 파룩사탄 나역 반응이야. 아 또 잠깐 기다려봐요. 저기 뉴 헌게 비한 국가 니 요가 입이 생렬 파룩사탄 나역 반응이야. 나 이거 따르면 뭔가 더 유리해져 가지고 비한 국가 니요가 입이 생렬 파룩사탄 나역 가능마. 엄공지주 만만해. 저긴 요 컨게 비한 국가 니요가 입이 생렬 파룩사단. 잠깐만 고수입니다 이제. 엄지님 고수예요. 일단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예, 천원 후원 감사해요. 나리님 도배라쇼 잘 지웠어요 빨리. 나팔 비리. 엄지 나리님. 한쪽 발 겁나 커. 엄지 나리. 오 잠깐 아아아 트네이션 하고 싶은데 아 나리 엄지나리 고마워 아 진짜 이렇게 라쇼 엄지나리
요이나리 쏘쏘. 아, 저 트위치 얼마 전에 10만원 들어왔어요. 오, 고스가 10만원을 받았어요. 와, 나 되게 신기했어. 와. 져주세요. 세 번째야. 아니,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라고. 오, 어? 통장에 들어올 돈이 없는데? 마따님, 라고 봤더니만 트위치에서 돈 보내줘. 주먹왕 라이프임. 아싸. 이걸로 이제 부산 여행은 퉁치는구만, 인생하고 하지. 아니, 근데 우와. 진짜 부산에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스탬프 여행 위주로 할 거라서 혼자서 가는 거면 해운대 이런 데는 별로 갈 필요는 없고 혼자 가는 거니까 괜히 그냥 뭔가 비참해. 예, 비참해. 혼자 해운대 가는 건 뭔가 비참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해운대 말고 광안리가 좀 더 그 유명해요. 근데 광안리가 2위로 돼 있던데. 해운대가 1등으로 네? 돼 있고. 아니 그 알아보니까. 아, 그래요? 네. 해운대가 광안리 아니에요 애초에? 아니 해운대랑 광안리랑 다름. 해운대는 2호선에 있고 광안리는 1호선에 있음. 그래서 가는 길이 호텔을 두 개를 나눠서 잡으려고. 하나는 부산역에다 잡고 하나는 저기 부산 저기 어디야 어디 여기지? 예 거기 근처에다 잡고. 네? 뭐라고요? 잠만요. 어디에다가 잡는다고요? 부산역, 부산역에 호텔 하나 잡고. 네. 그 다음에 다음날에는 이제 다른 호텔로 잡아가지고 좀 뭐랄까 여행하기 좀 편한 장소로 해가지고 호텔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예약이 안 돼요. 우리 지역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일단은 집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전 들킨 사람 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 또 엄지님이겠지 뭐 해봤자. 아니 엄지님 아님. 어 엘링크님이겠지 뭐. 어. 뭐가요? 한정 돼 있지 뭐. 누구겠어. 벌써 거긴데. 네. 뭐가요? 아예 제 그 사는 곳이요. 아, 전 알죠 뭐. 그렇지 않게 들켜버렸어요. 너무 영혼없이. 내 이름은 호두 과자. 오, 호두 과자 맛있겠다. 오. 온갖 말 다 나온다. 그쵸. 온갖 말 다 나오죠. 한국말부터 일본말, 영어 다 나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스나이츠 고시마스. 니혼고가 됐기를 한국 고진 됐을까라. 혹시 니혼고 갔다가 했더라. 니혼고 대부 대주부 됐스. 저격 시작. 고스 바카. 고스 바카. 야, 저분들 제가 아니, 움직이는 제가 지금 일본어가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 고스 바카라고 들은 거는 내 착각인가? 어. 내가 일본어를 아직도 못하나? 아우 죽었다. 저격 성공. 뭔가 애니톤으로 말하자면 고스 바카. 헨타이. 어, 방금 좀 귀여웠어요. 헨타이. 헨타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귀엽긴 하다. 이렇게 봐. 막하긴 해요. 아저씨 너님을 싫어나이. 아타님 일본어 하신다. 나목세제. 아 니혼고 대 하나씩 심하시옵다 이마카라. 뭐가 밀리는데? 와 호당주 왕생당 보내려고 저거. 내 스킨이 호두야. 젠장. 나이다 귀여워. 오오오 죽을 뻔했다. 와 방금 전에 야, 살 떨렸다 진짜. 와 그럼 왕생당을 보냈어. 우와 보낼 뻔했다. 야 왕생당. 손님이 많이 부족한가 봐. 손님이 부족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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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우와 방금 야 왜 이렇게 노, 잘 노려요? 나는 난궁불락이라서 왕생당 왕생당. 혹시 나는냐 한국인님 혹시 아. 그 친구 추가하셨나요? 말씀하세요 친구 추가하셨으면은. 아 저름. 친구 나한테 플락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백경 끌려갔다. 와. 백경 끌려갔어요. 다시 근데 웃기네. 고시 대사이. 사실 왕생당 좋아 미아 스킨이. 아니 얘 어디서 말 봤는데? 경기나 호두야. 이제 여기 치치 있으면 되는데. 야 스킬 자랑하다 돌아가셨죠. 이제 여기 호두가 치치 끌고 가면 되는데. 와 바. 그럼 치치 있으면 하바, 백초도 있어야 되는데. 요리 뭔 소리야? 첫째 초춘. 주는 앞에 고. 헉! 뭐더라? 잘 가요! 잘 가요! 이제 최후의 승전자는 고스네가 될 것이다! 최후의 승전자는 고스네가 될 것이다! 엄지니 잘 가요! 잘 가요! 굿바이! 굿바이! 세이 굿바이! 잘 가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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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류 최후의 희망이 되기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후의 희망이 사는 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배 아픈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거 알려드림? 아, 젠장. 저 호드스킨이신 분, 심지어 원신을 안 하심. 어? 아, 원신 안 하시는데 원신 스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호드스킨 출세심. 그래서 그거 볼까?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추신 거지? 이 생각했음 근데 원신을 안 하시는데 원신 안 하시는데 스킨을 바꿔 주신 거 본공. 응? 야 멋진데. 어떻게 맞추신 거지? 봐라 유니콘물. 꼭 시청하고 있는데 아, 시청하고 있는 스트리머가 시청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방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인간이요? 아 원신하고 있거든요. 아 캐릭터 아... 캐릭터래. 어, 요즘 아, 게임 하나 만들고 싶다. 식당 3만 뜰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나만의 게임을 제작을 해보는 거야. 그리안 났어. 리뷰티 식당 3만 먹거든요. 너무 행복함. 대치님이 어떻게 이러시는데 왜요? 아 히다 굿즈가 찌그러졌어요. 아이고 나이스 샷. 어? 이거 11,000원짜리 굿즈인데. 아 이런 저런. 대진님. 예. 이런. 이게 한 번 줄 때마다 50초도 안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와 쩐다. 와. 거미 저 아 진짜요? 거미가 베로니카였어요? 베로니카님이었어요? 잠깐만. 그리고 목소리는 귀여운데 캐릭터를 뽑을 수 귀엽지가 있거든요. 예. 뮤비 사진데. 예, 나리님 뮤비 뽑는 건 좋아요. 네? 나리님 뮤비 뽑는 건 확실히 좋거든요? 네. 나리님 요즘 원택이 오셨지 않나? 원택이 왔죠. 그래서 근데 나리님 종류 없으면 게임 좀 빡셀 텐데. 근데 미스토리를 안 밀고 있지 지금. 뭐 왜이래. 안녕하세요. 이거 누가 아래에서 밀고 있다. 아래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치 그럼 누구요? 예? 아 있네. 다람님 있네. 다람님 있네. 아니 넘어졌어요. 자 미터가... 올려봐요. 그렇지 이세카이로 보내버려. 난 떨어집니다. 한번 더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누구인 김술래가? 네 나타님. 자 이런 식으로 모르겠다. 어렵네. 아하. 어 나타님. 예? 이거 잘하면은 나린이 압사시킬 수 있겠네. 아니 왜 나리님을 잘하면은 나리님을 압사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나리 고시나리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이래봬도 저 스트리머라고요. 네. 다들 잊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스트리머예요. 네. 본인도 잊으시는 시청자 아니라고. 각도는 좀. 어색하자. 오, 야 죽을 뻔했다. 야 방금 진짜 시청자 할 뻔했네. 맞다. 저 사람 스트리머였지. 시청자 해가지고 시청자 할 뻔했어. 스트리머였지 뭐야 이거. 대진은 아예 나타님 저 보라색을 없애요. 그럼 저 압사시킬 수 있어. 오 됐다. 아 드디어 시야 편안. 드디어 시야 편안. 나이스 컷. 나이스. 어 사코자 하마님 고아 아니야. 히마님 고아 아니야 하세요. 고스나리에요. 말로 하시는 고스나리 크림입니다. 유튜브 나오신 분들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베로니카 이분 뭔가 입방의 분위기를 벌써 터득하신 것 같은데. 터득하셨지. 죄송해요. 나리님 죽었을 때 나이스 한 거 보니까 오 좀 빠른데? 3이 가능한 방송이니까 친구 추가해주시고 나리고스 친구 추가해주신 다음에 고스나리한테 말씀해주시면은 바로 친구 추가해드리니까요. 어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리님. 네.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에? 너 오늘 너무 행복한 날임. 왜? 고바스보로 부르는 사람이 늘어났어. 너무 행복하다. 저, 예, 그러니까 행복하다. 저의 불행은 엘링크님의 행복이란 뜻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네. 고바스보를 부르는 사람이 늘어났어. 너무 행복해. 고바스보. 아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하면 고바스보는 내가 오기 전부터 있던 말이야. 맞아요. 와, 그 지금은 안 오시는데 예전에 게임 프리덤님께서 고바스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분 바쁘시대요. 알아요. 네. 아 아시는구나. 알아요. 시청자들한테 관심 없는 고스나리인 줄 알았는데 아시는구나. 저한테 겐토가 왔어요. 겐토. 아하. 오! 그분 전에 디코에 등장하셨는데 게임 프리덤이. 맞아. 변나테리는 여러분들이 지어주셨어요. 맞죠? 그래서 궁금한 거 엄지 군주는 누가 만든? 리얼.
엄지공지는 누가 만들었지? 누가 최초로 만들었지? 엄지. 일단은 내 머리에서 나올 만한 네임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었어. 내가 만들었나? 아닌데? 진님이 엄지. 대진이? 저 아마 대치님이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아니, 거기에 대항해서 대치공주 만들었지. 대치공주. 와! 와 진짜 잘 놀린다. 와! 아마 링크님이 만들었을걸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대요. 링크님이? 그 내가 언제 만들었어? 그 단톡방. 몰랐어. 아니 아니 들어봐요. 단톡방 폭파했었을 때. 네. 그때 차라리 고스 말고 공주하는 게 낫다고 해갖고. 갑자기 막 엄지랑 공주를 합치면 막 그 노래를 막 만들어. 에 그거 그 전에도 있었지 않나? 엘리크림 맞네. 제가 만든 거긴 한데. 근데 그 이후로 아 단톡방. 제가 만든 별명은 이친의 은혜상밖에 없을걸. 근데 그 아마 처음에 왔을 때는 기억상으로는 엄지다리를 좀 더 많이 불렀던 거 같은데. 엄지다리를 불렀죠. 그때 엄지님은 제 단톡에서도 고스나리 대타로 했었어요. 맞아. 예. 네. 그래서 고스나리 아이디 이렇게 해놓고 와 죽을 뻔했다. 고스나리 아이디 해놓고 와 죽을 뻔했다? 맞아요. 그래서 막 고스나리 이거... 막 그 뭐냐 그 뭐지? 그걸 해가지고 막 고스나리 막 행세하고 막 왕관 있으니까 막 행세하고 막 그랬는데. 나린님 단톡방 어떻게 들어가요? 야 이거 불가사리다. 아, 단톡방 저한테 갠톡 주세요. 야 이거 단톡 저기 두번 드릴게요. 자, 그 채팅창에 느낌표 개인 카톡 치신 다음에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스나리랑 대화하는 것보다 시청자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고스나리가 잘 안 나타나거든. 고스나라 엄지건지. 고스나라 엄지건지. 이건 내가 지은 게 맞아. 아니 저거 링크님이 지었지 않나?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 피자나라 치킨 공주 하다가 나리님이 만들. 그러니까요. 나리님이. 나리님이 만들고 이제 링크님이 상용화시키.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냐면요. 고스나라 엄지건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리님이 이게 무슨 피자나라 치킨 공주라고 하길래 고스나라 엄지건지라고 했는데. 그게 상응화됐어. 혹시 그 단톡방 폭파시킨 제가 나중에 혹시나 만약 뭐야 나만 살았어? 야 혹시나 만날 일이 있다면은 언젠가 만날 일이 있다면은 제가 피자나 치킨 공주에서 제 피자하고 치킨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나리님 피자나라 치킨 공주에서 당연하죠. 저를 알아본다면은 바로 사드립니다. 네 저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가는 액수가 아니에요. 네. 선물 사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굿즈샷 갑니다. 네. 아 나리님이 제주도 와주시죠. 아 제주도는 한번 가야 돼 진짜. 아 제주도를 한번 놀러 가긴 해야 돼. 결국 나리님이 이벤트 한번 열었었거든요. 피자 치킨 주는 거. 그거 피자나 치킨 공주였어. 맞아 그거 피자나 치킨 공주였어. 문제는 엘링크님이 제 말 안 들어가지고 저 피자나 치킨 공주에 저기 스파게티를 포기하셨어요. 네. 아니 그거는 제가 아니 제가 못 봤어. 대치님이 받아갔었어요. 걱정 마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받아갔어요. 아니 다들 음성 채소로 얘기하는데 갑자기 채팅창으로 혼자 얘기해. 민트님 메시지 안 보시면 스파게티 날라간다. 나다 이런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보내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세요? 아주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못해요. 네. 아 근데 잘 가요. 잘 가라!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은 제가 맞긴 해. 봤죠? 저는 못 보내요. 저게 악마야. 저는 못 보내요. 어떻게 시청자들 보내. 그런! 악덕 스트리머가 어딨어. 잘 가요. 고스와 바보를 합치면 고스 뭐. 봤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의 진정한 에임이다! 가라! 안가요. 나리님 많이 신나셨네. 가보려! 많이 신나셨어. 진짜 고스나리의 불가사리다. 엄지곤지는 누가 만들었어? 불가사리. 불가사리요? 폭파 시킨 단톡방 있으신 분 없어요? 뭐야 어떻게 죽은 거지? 불가사의 아니었어요? 불가사의? 뭐 어쨌든. 불가사리는 예전에는 그거 한참 불가사리? 물어보는데 고스나리라는 아이디를 왜 지으셨나요? 라고 그거
있지 않나요? 그 트위치 그 설명에? 예, 있어요. 있나? 그거 있잖아. 그 나리는 백합의 순수한 우리말이었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고스나리, 고스나리. 나리꽃 말고. 아, 고스나리? 응. 아, 맞네. 기본이죠? 네. 기본이죠? 네. 아, 난 언제 술래되냐? 나리꽃은 진짜 진짜 좋은 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고스나리가 안 좋지 지금. 고가사리설. 아니 고스나리인데 내 아이덴티티가 고바스로 변화트리 돼버려가지고. 아이덴티티. 그게 플레임이 돼버렸어. 아니. 나 근데 이걸로 정해졌다. 고스나리 7대 고가사리 첫 번째 엄지군지는 누가 정했는가? 일단은 부산에서 만약 대치님 저 알아보신다 바로 구찌샷 갑니다. 사드립니다 구찌샷. 아니 대치군지는 형님이 만들었거든요? 자꾸 자기만 눌러가지고. 물론 알아보진 못할 거야. 그래서 대치님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겠지. 고스나리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 이제 대치님은 그러시겠지. 아 고스나리처럼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시겠지 이제. 오 잠깐. 와우. 근데 못생겼어요. 어, 나 잘생겼다 얘기 못하겠다. 너무 많았어, 어, 나도 양심 있어서 잘생겼다는 얘기 못하겠어. 보스가 여기 내 옆에 있네. 일단은 대치공주는 엄지님이 만든 게 맞고. 아니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니 엄지님 만졌으면 얘기도 못할 거였네. 오늘 가서 다 얘기하겠다 다시. 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되겠네. 이거 그냥 지나가다면은 이거 뭐 못 받고 다 끝나겠는데? 먹어요. 아니 뿌테투 사준다는 친구 있어요. 아, 뿌테원은 잊어먹어가지고 뿌테트를 사달라고 얘기했죠 제가. 어차피 같은 가격이니까 뿌테트를 사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네. 지금 뭐냐 엄지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생각났어. 대전으로 와요. 근데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대전에는 제가 얼마 전에 군산 다녀왔거든요. 아시잖아요. 예, 군산 진짜 좋았어요. 네, 봤죠. 군산 진짜 좋았어요. 군산 철도 그 뭐냐. 아, 죽었다 이거. 철도 그 뭐지? 철도길 있는데 와,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따 사진 보내드릴게요. 와, 너무 좋아. 요이왕자. 아, 죽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요이왕자? 어? 요이왕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존잘 요이. 존잘 요이는 있었어요. 왕자 없었는데? 엄지님이 왕자 활용하고 있는데 불렀던 사람이 있던 것 같은데? 엄지님 왕자 요이는 딱히? 없었군. 오케이. 별명이 없는 뭐 분이 하나타님이시지. 네? 하나타님이 아, 별명이 없었지. 나타님 나목세제 이제. 이제 나타님 목세제. 오늘 별명 생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목세제. 있긴 있음. 이미 있음. 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베로니카님 저기 별명 하나 이렇게 받으시겠습니까? 나목세제를 애초에 내가 만들었어. 아 진짜 엄지건조 내가 만들었나? 그것도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대성중 한번 와주세요. 아니 그거를 왜 다 밝혀요 자기가 다니는 중학교 이름을. 그리고 아니요, 제가 가면 주말에 가고 평일에 못 가요. 한마디로 중학교 가도 다 쉬는 날이야 이 말이야. 제가 직장인이라고요. 제가 이름에도. 만든 별명은 이치노네상밖에 없음. 나목세제. 아 이거 큰일 났다. 나목세제는 어쩌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어 뭐야 어떻게 알았지? 아 근데 제주도 뭐 자랑할 만한 게 없는데. 제주도 흑돼지도 요새는 유명하지 않다고. 맞아요. 예, 예전에는 막 되게 유명했는데 없어요. 요새는 뭐 흑돼지 뭐 서울에도 있고 막 어디에도 있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솔직히 제가 위쪽 그러니까 서울 가서도 귤 먹어보고 제주시 귤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는데 서귀포시 귤 사세요. 서귀포시에서 난 거. 아 진짜요? 아 그게 달아. 그러니까 배송비는 비싼데 달아요. 어머. 제일 달아. 제주도에는 뭐 있나요 혹시? 제주도요? 네. 만장굴. 네. 나리님 죽이세요. 오도 땅콩. 아니 그렇게 귀여운 목소리로 한다는 말이 나리님 죽이세요예요? 네. 그런 말밖에 없어요? 네. 다른 말도 있잖아요. 네. 고스나리님 사랑해요. 방송 영원히 계속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감동적인 말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이짱 보내면. 오! 죽을 뻔했다. 오니짱. 와, 죽을 뻔했네. 아니야, 오이짱이야, 오이짱. 오니짱 말고. 오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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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오이짱이 맞나요? 그 로리신. 어, 맞아요. 아, 그 오이짱이요. 그치만 이렇게 하도 하지 않으면은 고스나리한테 관심조차 주지 않잖아. 고메나 사이가 있구나.
김치만 안 돼. 저거 나리님 방송에 돈 해도 돼? 오! 와! 죽을 뻔 했다, 와! 그, 님 매니저세요. 아, 그러네. 역시 귀시귀청이구만. 귀시귀청이야. 내가 스트리머를 잊은 것처럼, 예, 매니저인 걸 잊어버렸어. 역시 귀시귀청이구만. 아니 근데 일본어를 써진 일본어를 읽으실 수 있는 거지 일본어를 들어서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하세요. 아 나랑 반대구나. 아하. 뭐가요 누가요? 아 세 명만. 예. 와 죽을 뻔했다. 야 방금 전에 내 옆으로 바로 지나가는데 바로 죽을 뻔했네. 나린님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겼어요. 올해와 규사. 자 희만님 저 친구 추가해주시면은 하실 수 있어요. 친구 추가하세요. 나리고 이렇게 친구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네, 남았잖아 빼고. 알고 있는 게 유튜브 구독은 필수고요. 디코드로 체크하면 디코 양식에 맞게 해주시면은 바로 우리 매니저분께서 바로 드랙을 해주실 겁니다. 로브라는 디시님 발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야 발로 하시고 목소리야 클릭입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유튜브 올라갈 예정이며 게임의 의미가 혁명이었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관부 초대구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1000명 넘어보자. 여기 이분들 뭐예요? 이 마키나님이랑 누구님이 여기 계세요? 친구들! 와 잘한다. 우와 지금 좋았다. 야 시점 전환 기가 막혔다. 아니 이거 밀라길래 밀어보자. 그래 밀자. 잠시만. 핫! 에이 기본이죠. 이건 2라운드가 기본이지. 어? 기본으로 해야지 이런 거는. 우와 리넷이다. 기본으로 죽여드릴게요. 우와 리넷이다 리넷. 야, 그렇게 귀여운 목소리를 1번으로 죽여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면 고신내가 참 겁먹겠습니다. 네. 네 많이 먹어요. 네. 겁먹겠습니다. 바로 끝났어요. 네 느낌 여기... 물음표 말고 네. 느낌표로 했어요. 네. 네 알아요. 친추 보냈어요. 오케이 확인. 바로 친구 추가해드릴게요. 뭐 친구 추가 안 하는데? 오 우리가 밀고 있는 누가 벌써 여기까지 다 없어졌어. 땅깨는요 오늘 이거 가지고도 하루 종일 할 수 있겠는데? 호두 종렬 리넷 완전 다양하다. 와 호두 종렬 리넷. 근데 이분도 원신을 하실라나? 누구야? 나리고스 여기 보면 나리고스라고 되어 있죠. 이 위대한 이름 나리고스 분 원신하세요? 네 원신하는데. 아 이분 베로니카님이에요? 와 UID를 내놓으세요. UID 달래. 훅훅 맞죠? 고신하는 갓방송에 이렇게 갓방송이니까. 야 드디어 내가 술래다. 갓 어머니 가청자분밖에 안 들어오십니다. 맞죠? 베로니카님 원신 학번이 어느 정도예요? 예, 저요 그거 안 나왔어요. 갓방송 그쵸. 친추 보냈는데 친추가 안 왔지? 오 깜짝이야. 친추가 안 왔어요. 뭐야 나 죽었잖아 친추 보다가. 나리고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리고스. 나리님. 와 다 날라갔다. 핵폭탄 떠났다. 야 이거 진짜 운빨인데. 운빨 떠났다. 핵폭탄 운빨 떠났다. 이거 진짜 럭키인데. 와, 학교 개준비 다 했다. 아, 됐다. 왔다. 재설정하시면 돼요. 왔다. 됐어요. 다 됐어요. 조심해 봅니다. 지금 네. 막 들어왔네. 예. 다 죽었는데 날라. 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우리 매니저분 저기 죽으셨으면은 저기 유튜브 홍보 한번 해 줘요. 터지거든요. 터졌네. 아, 저 알바해야 할 거. 알겠습니다. 알바 하시는구나. 베로니카 님 화이팅. 언제나 고신에 응원하겠습니다. 누가 안 죽었어요 지금? 마티나 고신날이 방송 오신 분들은 다들 성공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성공할 거고 여러분도 성공할 거기 때문에. 아 우인상이 봤어. 캬 우인상 가라고. 나 꽃게 잡을 거라고. 아 근데 허리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하니까 살이 엄청 쪘는데 큰일났네. 아. 와 무리하긴 쓰네요. 와 주술에선 아시는구나. 진짜 허리만 안 아팠으면. 밀물이 아파.
아 롯데리아에서? 어 깜짝이야 놀래라 아우씨 어 용량 뻔 내신 건 아우씨 야 롯데리아 와 이번에 운빨 썼다 썰었다 어디 롯데리아인가요? 놀러 가게요 네 제가 맛있는 거 사 먹게요 네 됐다 어, 오코츠 아 미국에서? 오코츠. 아 미국에 사시는 분이구나 유타 와 영어 잘하시겠다 나중에 영어 좀 가르쳐줘요 네 미스나리 영어 관심 많습니다 그럼 몇 랩이에요? 우리 여기는 성별 나이 불문하고 배우시는 분들의 다 고스나리아 동급입니다. 나이 궁금해서. 네, 나이를 밝히지 않았지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을 거예요. 뭔가. 근데 니 리넷을 좋아하세요? 네, 리넷 엄청 좋아해요. 우와. 어. 암 체크가 안 나왔는데. 낭자 오시 파이팅 베로니카님 잘 오셨어요. 저는 체크 풀돌입니다. 고스나리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피슬이거든요 저분 네 사돌 피슬 가져가주세요 저 명함인데 피슬 전 제 체크에는 풀돌이에요 네. 행추가 안 떠 행추 좀 줘요 아 뭐 행추 대신 치치 뜰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 치치야 아니, 사랑해 피슬 사랑해 행추 사성인데 행추 없으시죠? 치치는 오성이에요. 치치 뽑아야지 성능은 오늘. 네, 오성 뽑아야지. 치치보다 행추가 더 좋지 않나. 행추 없으시죠? 우와! 하버타님이 내 눈앞에서 바로 돌아왔어. 지금 요인 있을래요? 가볼까 한번? 네. 요이 아가씨.. 아 요이.. 뭐였지? 전자요이 전자요이 그래 전자요이 옛날에 그 동방신기랑 비슷하다. 전자요이 막 최강.. 최강이라고 막 이런 거. 순간 폐현님이랑 헷갈림 영웅 링크 막 이런 야 랩랩님 딱 맞췄어 저는 유인이 좀 위험하잖아요 좀 안전하게 좀 던져요 야 위험하다 야 고시나리가 최후의 세주자예요 고시나리가 인류 최후의 희망이에요 아 언제 하나 남았어요 고시나리 자연아라 고스나리 인류 최후의 희망을 과연 살아볼 수 것인가 자 인류 최후의 희망이 보여드리는 원맨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로니카님 수고하셨어요 일 열심히 하시고 아 다음에 또 만나요 꼬바 베로니카님 단톡도 들어오시고 겐톡도 들어오시고 디코도 들어오셔서 많이 놀러와주세요 아마 시차가 아마 12시간 이상 차이가 날건데 어 저 베로니카 분이 어디 사시는데요? 미국이래요. 좋네. 미국 쩐다. 미국. 미국이면 거기. 괜찮아요. 우리도 살고 거야? 있잖아요. 한국. 응. 한국. 응. 나는 한국인이에요. 미국의 주가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 갑자기야. 아 그런가? 제가 팩트 폭력 지나친 팩트 폭력은 범죄입니다. 네. 오! 왜 미국이랑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주 취급할까요? 블레이드볼 자꾸 원하시는데 블레이드볼이 하고는 싶은데 그거에 안 맞아. 저기 그 클릭한 거랑 그게 하는 게 안 맞아요. 더분 저격. 야 더분 저 아 혼혈 혼혈 좋다. 저기 단주님 혼혈이면 와 죽였어. 적어도 이제 그거 이상은 하잖아. 아, 잠시만 이 사람 어, 뭐야? 오, 나 죽은 줄 알았다. 유타네? 와 보기방패. 닉네임도 유타야. 베로니카님 수고하셨어요. 닉네임도 유타야. 파이팅! 일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나님! 한 분이 고기방패 니마 니마 순회 쳐줘요 순회 채팅으로 순회 쳐줘요 순회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 하시고 고스나리에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 보실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유튜브로 나가니까 제발 유튜브 구독 좀 눌러줘요. 안녕하세요. 시참 가능합니다. 이야, 아이디 아리고스 친추하시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친구 수락 바로 해드리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잘가요! 또! 인류 최애 희망만 살아남았군! 어쩔 수 없구만! 인류 최애 희망은 어쩔 수 없구만! 네. 이거 장면이 정말 쩔어요. 리얼 키키! 인류 최애 희망! 꽃꽃이 유타! 어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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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잖아. 안 죽죠? 자 이렇게 하면서 유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은 안 죽어요. 마법사 전작이 뭐지? 네, 절대 안 죽습니다. 무술 회전에 마법사 전작이라는 게 있고. 아 제 아이디를 친추하세요. 아 네. 게임이에요. 제가 지금 인류 최애 희망이 됐기 때문에. 아, 오 뭐야? 노블에서 주술해놓은 게임이 있구나. 시참할래요. 어. 얼른 들어와요. 여기 다 지금 디코에 들어가신 분 다 시참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나리고스 나리고스
친추 나리고 길 친추 아저씨님 말씀해주시면 제가 바로 친구 추가해드립니다. 닉좀 나리고 길 나리고 길 잠깐만 잠깐 누가 안내해 주실 분 잠깐만 보내고 시작합시다. 나리고스 나리고스 이겁니다. 아무도 안내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나도 컴퓨터였으면 바로 안내하는데 모바일이라서 안 돼요. 몰라요. 몰라요. 배치님은 나 알아보시는 순간 아주 축복이 깃들 겁니다. 물론 알아보실 게 없겠지만. 아니 특징 같은 거는 써주셔야죠. 아니 힌트 안 드릴 겁니다. 절대 안 드릴 아무것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굿즈다 라고 해가지고 저를 찾아내신다. 그 순간 맛있는 거 플러스 굿즈 플러스 이것저것 해드립니다. 와 네. 그냥 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냥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예, 저는 드릴 거 다 드리고 보내드립니다. 그냥 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진짜밖에 안 남았어. 이게 말 되나? 이래봬도 고시나리 그래도 있는 게 돈밖에 없다고. 여러분한테 돈 드릴 수 있는 돈은 있다고. 응. 돈을 준다는 건 아니고. 친구 추가하셨나요? 아, 죽었어. 이겼다. 이겼다. 응? 아, 친구총 안 하셨구만. 디스코드 디코. 저기 느낌표 디코. 하면은 뜰 거예요. 거의 들어가셔서 양식에 맞게 저기 맞춰 주셔서 해 주시면은 우리 매니저분들이 승격해 주실 겁니다. 보내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해주실 겁니다. 유튜브 구독은 꼭 눌러 주세요. 필수입니다. 제지 님이 해 주실 거예요. 응, 응, 응. 와우 친구들. 와 죽고 있다. 뭐야 진짜 잘한다. 뭐야 이것만 하셨나? 타워만 하셨나 이거? 타워가 아니고 뭐야 젠가잖아 이거. 젠가. 보냈어요 오케이. 바로 안 들어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친구 추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야 이분 프사도 고조야. 고조. 우리 고조. 야 뭐야. 아 살아계시잖아. 인류 최애 희망이 아니었구만. 뭐야 아직 끝난 게 아니구만. 뭐야 시체가 여기 있어. 와. 이 사코사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가? 진짜 갔을 거야. 오케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들어왔다. 바로 추락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블랙빛님에 이어서 블랙콘님이 오셨다. 아이디가 블랙콘님이고. 와우! 사코사 유타됐어. 유체의 희망이 승리해버렸습니다. 네. 블랙 바콘이구나. 아이고, 저군요. 아이고. 저는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 말하기 죄송하지만 나리님한테 죽기 싫으니까 난 그냥 알아서 자살해야지. 아 그러지 마요. 그렇게 재미없게 플레이하면은 노블러스도 말할 거야 아무런. 아 저만 하니까 괜찮잖아요. 저만. 그게 한 세 명이 죽었는데 뭐 저만이에요 되고. 지금. 딱 봐도 따라 죽었구나. 여기 있어요 저 말고. 요이님 도였네. 가라. 블랙 파커는 누구야? 가라 몬스터볼! 자 이제 이거 밀면은 다 날라갑니다 이제. 다 날라가라! 아 진짜 다 날라가버려! 이제 여기서 이제 에임만 잘 맞추면은 두 명은 죽일 수 있어. 아 아깝다. 에임이 좋다면 여기 코드도 있고 7만 포가 7만 포가 유타가 자, 신상 고씨는 시청자를 못 보네요. 잘 보내시던데. 아이고, 한 분 또 가버렸네. 엄지님 잘 가요. 엄지님 잘 가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봤자 죽어요. 엄지님의 끝은 이세카이. 아닌데요.
역시 이세카이 치역에 치역 트럭에 치여가지고 이세카이 가서 루이 만나셔야죠. 맞네. 루이 루이 치카를 산으로 드시고 아니면 현 현생에서 요인님 만나시던가. 네. 같이 데려가요. 이제 어. 근데 못 맞춰. 젠가 진짜 잘하시네요.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이거라도 잘해야 돼. 내가 만약 걸리면 나리님만 죽일 거야. 좋은 자세인데. 아, 이분 팔로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스나리 방송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는데 지금. 예. 잘하셨어요. 아 괜찮아. 저 다른 방에서도 이래요. 아 오, 좋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네. 멋지다. 아니 저 말고 다른 저랑 비슷한 컨셉을 가지신 스트리머가 있다고? 컨셉은 아닌데 때리기 있으면 저 매일 때리기 있으면 포인트 있을 때마다 한 분 더 보셨거든요. 그 현생 때문에 그분 매일 찢었어요. 아 아깝다. 엄진이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이세카이로. 루이님 루이 베러 루이 보내 루이 만나러 이세카이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안 되겠다. 이건 루이. 같이 만나. 아 젠자. 같이 만나요? 하나님 못 써보았으면 내가 밟고 싶은데. 어? 같이 영광인가요? 고프 죽었는데. 아 근데 부산 가서 진짜 뭐할까. 1박 2일로 그냥 지스타만 보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나 손을 만지기서 죽었네. 근데 지스타도 예약해야 되는 건가요? 우와 뭐야 지스타 예약해야 될걸요. 아 지스타부터 해야겠구나. 야, 이거 지스타 보러 갔는데 지스타 못 들어가 보이네. 근데 아직은 그 열, 그 표 사는데 안 나왔을걸요? 아, 그 아직 안 나왔어. 어, 뭐야! 알아둬요? 어, 죽었어. 다 죽었네. 아, 로브레저 주실해전 PVP 끼게만. 아, 여러분 나오세요. 고스나리 해봐, 이거는 이런 것도 재밌어요. 나왔어요. 아무튼 대찌님은 제가 미션 드렸어요. 저 알아보는 순간 축복이 터지고. 아, 나리님 왜 자꾸 따라와요. 축복이 거예요, 터집니다. 네, 축복 터져요. 가만히 안 냅둘 거예요. 네, 대진이 가만히 안 냅둘 거예요. 돈줄 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냥 고스가 저 찾아오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진님이 저 돈줄 내시는 겁니까? 네. 아니요. 돈이 없. 저 학생인데. 아 그러면은 반대가 되어야지. 학생도 무드. 와, 네. 학생한테 돈 뜯어. 와. 와 학생한테 돈 뜯는다 고스 인성 학생한테 돈을 돈 삥을 뜯는다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뭐야 죽었잖아. 잘려야 되겠다. 다들 유튜브 구독 누르셨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자 늘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어 늘어났어요. 좋아요. 오 이거 늘어났네 이게. 안 눌렀어요? 빨리 가서 눌러요. 구독, 좋아요. 어, 내가 지금 영상이 내일 올해, 모레부터 올라갈 건데, 어? 왜냐면 제가 한 번 누르면 다 고치해야 되는데. 아니, 저 귀여운 목소리에서 벌써 고시나리 같은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오, 뭔가 좀 그렇다.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가 귀여워요, 지금! 네. 잼민이는 무섭다니까요. 잼민이는 무시하지 마세요. 아유 잼민이라뇨. 여러분들은 그냥 미래가 밝으신 학생분들이신 거지 잼민이가 아니에요. 전 나는 잼민이란 표현이 그렇게 좋아. 난 그렇게 객경에 살아남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싶진 않더라 그 표현을. 돌아가셔야죠. 객경이 죽으면 안 되지. 객경 방패 방패. 근데 대치님 미션 드렸어 나는. 나는 드렸어 좋다. 나는. 우리 어린이가 있어. 고음악 올려줘요. 아무런 힌트도 안 주고 제일 고스나리처럼 생긴 사람한테 고스나리를 찾으시면은 됩니다. 백경은 살았어요. 진짜 아, 고스나리처럼 생겼어요. 예. 저도 괜찮아요. 나리님을 죽였으니까. 오 실례다. 백경. 나리님을 죽였으니까 만족한다고요 지금? 내가 그냥 흘려드릴 네, 것 같지? 어? 안 흘려드려요 그런 거. 원신 쪽에만 있으면은 언젠가 오지 않을까. 지스타에서 누가 오신다 하지 않았나? 그 어제 그 오신 분. 아 그쵸. 그분도 지스타 가신다 그랬죠. 네. 그분도 만나면은 마지막으로 네, 권하빈님. 근데 고스나리 방송에 자주 오셔야지. 오, 근데 솔직히 만약에 해가지고 하면은 솔직히 뭐냐 트위치 오. 구독은 한번 해줘요. 돈줄 내주면은. 취할게요. 어, 돈줄 내면은 내가. 안 찾으면은 돈줄 안 해도 되는 건.
걱정 무서워. 못 찾는 거지 이거는. 아무런 힌트도 안 줄 건데. 근데 제일 설치는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나리님 죽여, 나리님. 사진 찍으려고 그 하고 막 이런 사람 찾으시면 웬만하면 코스어도 고스입니다. 코스어도 있는데 네. 코스어보다 설칠까요 코스가? 에? 나리님이? 지사에 코스어가 있을 건데. 코스어가 뭔가? 그 코스프레 하는 사람. 아 코스프레. 아 네.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랑 사진 많이 찍을 거라서. 어? 네.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그 캐릭터에 이입하면 진짜 그 인가 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코스프레 하고 찾아가는 것도 재밌겠다. 그치. 아, 그래서 좀 살찌고 좀 뭐랄까 어 뭐지 눈 큰 사람만 살면 돼요. 네 힌트 다 드렸다 이제. 자 작업합니다. 살찌러 아야카. 아 살을 빼야 되는데 내가 지금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살을 못 빼겠어. 진짜 아 열받아 죽겠네. 다시 사세요. 좀 더 내려야겠다. 돈 주세요. 그럼 살게요. 뭔 소리예요? 돈 왜 줘요? 어? 아니 요인님한테 말한 거. 아 진짜요? 아 동거래를 하지 마세요. 요인님 한 거 다시 사라 해가지고. 까비. 자 절대 아는 사람끼리 동거래는 안 돼요. 동거래 하지 마요. 보증 안 돼요. 동거래 안 돼요. 괜찮아요, 안 해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의외로 쉽게 당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외로. 어. 의외로. 근데 오늘 자연재해 서바이벌이랑 젠가밖에 안 하네. 네, 이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네. 뭐 더 있나요? 나 이거 두 개밖에 생각 안 했는데. 요즘 익스케이프나 그런 것도 해봅시다. 요즘 잘 나오던데. 오. 머리 못 써서. 나랜이 요즘 탈출맵 같은 것도 잘 나와요 로블록스 지금. 아 그래요? 최근 거 해보니까 괜찮은데. 공포 게임을 하나 찾고 있거든. 공포 게임을 뭔가 좀 했으면 좋겠어. 그게 그 좀 짬뽕 좋더라고, 된 공포 게임을 전에 한 적은 있어요. 나타님이랑 엄지님이랑 대치님이랑. 네. 재밌긴 했어. 아니, 전에 그 있잖아요 그 파피 플레이 타임 짬뽕식 그 공포 게임. 아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있었잖아요. 아니 대치님 저희들은 안 무서워했는데 저기 두 명은 게임 하다가 해보실래요 나리님? 아니요 안 해볼래요. 절대 그쵸? 제가 무서워서 절대 안 해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 진짜 안 무서움. 싫어. 그럼 마지막으로 탈출맵 한 번 하고 끝냅시다. 이거 한 판 하고. 탈출맵 쉬는데. 왜요? 탈출맵은 진짜 싫어. 나 진짜 그 뭐냐 그 탈출할 때 그 뭐지? 기믹 진짜 싫어. 기믹보다는 대부분 점프맵인데? 나리님의 두뇌를 보여줘야죠. 컨트롤이 맞아요. 고천 수재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거 고천 수재의 자질을 보여줘야죠. 한번 나리님 이 게임 하나 찾아서 해봐요. 아 쉬운데. 한 번만 게임 합시다. 쉬운데. 오!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청하면 그만이야. 여기 고스나리 방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와. 아 신청한다고. 아 추천이 있구나. 리코멘드가 있구나. 내가 이걸 언제 만들었더라? 오케이 원하는 포인트를 포인트를 5,000원으로 늘려야겠어 이제. 됐다. 자 이거 이 판 끝나면은 하는 걸로. 다음 판까지 끝나면은. 오케이 그럼 저는 그때까지 찾고 있겠습니다. 할 만한 거. 아. 야. 바람이 많이 넘어졌네. 아 여기 대치님이 입장했어요. 와. 와 대치님이 입장했다. 아, 근데 호두가 아! 살이 많이 쪘네. 근데 그 지스타 언제 예약해야 되지? 아직 봐야겠다 이거. 몰라요. 아직까지 예약이 안 됐다니. 시험 끝나면 해보려고요. 아니 그 지스타가 얼마지? 예약하게 되면은? 그거 생각 못 그 비용을 생각 못했네. 만 원쯤 아닌가? 그 비용을 생각 못했네. 호텔 비용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견적은 다 했는데 그 비용을 생각 못했어. 예상 밖이야.
아, 일러패스. 일러스트는 제가 그림에 그게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나저나 고스나리 언제 그려줘요? 뭐야 다 죽었어? 어, 잠깐만. 와 이겼네. 이겼네. 예술하고는 어. 약간 거리가 멀어요. 아 설패가 2월에 여는구나. 네. 3회가 일러패스가 어디서 왔는데요? 서울 일러패스가 있을 거 아니야. 코엑스에서 여나? 설패 이미 하고 있지 않나 아닌가? 아 석석호인가? 십석호인가? 일러패스 또 한다는데 이월달에? 어 잠깐만. 아 올해 12월 21일에 있네요. 12월 21일부터 네 일러스트를 보는 내가 뭐 별로 그 감흥이 없어가지고 아 그림이구나 이게 끝이어가지고 저희 소마 팬아트 보고도 아 그림이구나 하고 끝났나요? 어 뭐야? 뭐야 아, 이거는 무효. 굿즈 사야죠. 허영 굿즈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 나네. 어 혹시 존잘요인님을 위하여 해도 되나요? 요인님은 일단은 저기 엄지님하고 태치님은 보내버려야지. 근데 요인 뭐냐? 고수할게요. 엄지님은 먼저 갔고요. 네. 매력으로 인해서 보내버렸어요. 아, 역시 팩이야. 떠네. 아 핸드메이드. 진짜 이 사람들이. 귀엽다. 일패면에 저 일러스트인데 뭐 어떤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뭐 주는 거 없어요? 아 굿즈 사는 건 있어요. 맞아요. 뭐 주는 게 있어야 가지. 다 본인이 그린 굿즈를 이제 사는 거죠. 맞아요. 행복이라고 하죠. 아 사는 거야 그렇게 그 뭐 어렵지 않은데. 아 귀엽다. 대충 맞췄다. 할 것 같은. 포토 존도 있고 굿즈 존도 있고. 존잘요이. 이벤트 존이었구만. 존잘. 아 뭐야 이게 왜 날라가 저렇게? 존잘요이. 저격 시작. 유타 주먹이 사라졌어. 개콘스를 먹어. 저격을 시작합니다. 대체님 흥분했어. 저격을 시작합니다. 어. 더 나가야 돼. 안녕하세요. 요이 요 존잘 요이님을 위하여 난 네, 죽어도 됐어. 된다. 어. 오케이 좋았어. 네. 하지만 죽지 않았다고 한다. 전잘 요이 됐다. 야. 죽으면 공주 인정하시는 거임. 뭐라고요? 죽으면 아, 공주 인정하는 안 건데. 안 들려. 공주님. 내 게임 추천이 이름이 뭐야? 원하는 이게. 엄공지주. 네? 응? 마티나님 끝까지 캐나라 보세요. 오케이. 제발. 네 이겨야지. 예측사 노. 아. 아, 그죠 저거. 응. 죽기 전. 오이, 생전 고인의 개쩌는 모습. 아, 3분 남았어. 잠깐 3분 남았어. 화이팅. 엄공지주. 엄지공지. 개공지주. 공지주. 야, 그치?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할 수 있나요? 역시 원하는 이스케이프? 이건 뭐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스케이프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어떤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은 그냥 80일 중에서 공포종으로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뭐예요? 아니 엄지님 전에 저희가 했던 그거 짬뽕 게임 볼래요? 네 그거라도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이건 뭘까? 이름을 쳐줘요. 짬뽕 게임 할래요? 짬뽕 게임 하면 저 들어갈 수 있는데. 배드워즈 하면 안 돼요? 배드워즈는 좀 그 배드워즈는 고인물 게임이라서 저는... 저 같은 뉴비는 금방 죽어서 안 돼요. 하는 게임이어서 재밌는 그, 야 그거 배드워즈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저기 그 뭐냐 마인크래프트 아 그래서 아. 마크 언제 해주세요? 깔아야죠 마크 해주세요 폰마크면 그만요 맵 이름이요
이름을 알려줘야 제가 거기에 들어가죠. 미스터 퍼니에 미스터 퍼니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냥? 미스터 퍼니의 그러니까, 아니... 장난감 가게에서 탈출하세요 무서운 바비. 일단은 저거 무슨... 빨리 적어줘요. 네, 적어줘야 제가 그 복사하고 그냥 하게. 미스터 검색하세요 미스터. 그냥 미스터 검색해봐요 그냥. 이미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 되죠. 네, 신청을 포인트 주고 하셨어요.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거, 님은 그게 두 번째 거예요, 씨. 아니에요? 맞아, 이거 맞아, 그거 맞아. 맞잖아요, 네. 마리님이 세 번째 거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마우스로. 뭐죠? 제가 설마 그런 고발스보 짓을 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빨리 들어와 봐요. 뭔지 봐야 돼. 제일 적은 사람 들어왔어. 됐다. 서버 입장 완료. 그러니까 한마디면 짬뽕 게임이에요. 일종 공포물 섞은 짬뽕 게임. 게임에는 공포가 점프 공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점프 공포. 점프 스케어. 그러니까 갑툭튀. 갑툭튀. 네, 아니 뭐 고스나리가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 라인이. 이거 별로 안 무서운데. 이거 별로 안 무섭죠. 무서워, 이거. 아니 고스나리가 강심장 심장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요고네가 나타났어. 이거 선전등 키면서 다닐 수 있어요. 나 이거 내리세요. 이거 다 대머리예요 원래? 네. 네 원래 대머리입니다. 가자. 찰리의 이거요. 개인으로 돼가지고 한 사람이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개인으로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하려면 어디 있어요? 이거 점프를 해줘야 되는구나. 뭐 에너지가 다네. 네, 에너지 기믹이 답니다. 있잖아. 하지만 이 정도는 가뿐하게. 예. 안공지주. 와 재미있는 게임인. 여기 뭐였지? 아 이런. 바로 고스나리 방송을 보는 거지. 무서운데? 뭔가 들리네요. 과연 뭘까요? 나는 반대로 간다. 이제 나래님 뒤에 어떤 인형이 올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쭉 직진하면은 안 맞음. 뭐가 오는데? 같이 갈 사람 없어요? 좋아 만났다. 이제 든든하다. 여기쯤이었는데 찾았다. 찾았다. 릴리크님 먼저 먹어버려. 와 나가기. 왜 나 따라오는 거야? 저희 여기서 사람들 좀 기다릴까요? 네. 그 인형이 왜 따라와요? 제가요. 인형 때문에 내 캐릭터가 보이잖아. 내 자신이 캐릭터가 보이잖아. 뭔가 저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아. 뭔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맞죠. 안 되네. 이게 무섭다고요? 아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야 재미도 없잖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 나 따라한 거야? 와 이게 끝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더 있어요. 근데 갑툭튀가 하나 있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놀란 거 저 하나 있긴 하. 그 있잖아요. 그 발판 밟으면은 갑자기 갑툭튀 하는 거. 전 그거는 조금 놀라긴 했어. 어이 왜? 아 점프키가 안 울렸어. 이번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 다들 기다려요 사람들. 저 게임 재밌는 게임 원 아니에요? 아이 다쳤구나. 아우 깜짝이야 놀래라. 이번엔 좀 놀랬다. 아 죽었다. 재밌는 게임 1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1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 깨는 거예요 그거. 아 깨는 거예요? 위로예요. 아 깨는 건 네. 말을 하죠. 이거는 깰 수 있는 건데. 아. 어쨌든 끝으로만 가면 되는 거잖아. 살짝 TV 있다면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에서 나왔어.
아, 얘들아 때문에 내 자신이 얼굴이 혼자잖아. 이 사람들 안 기다리고 혼자가 찾았다. 나리님, 예, 그쪽으로 쭉 가면 화살표 나. 예, 그쪽이에요. 와, 찾았어. 엄지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만. 역시 그거요. 그쪽 가다가 점프맵에 함나 와 그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그거 조심해서 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떨어지는 거 한번 떨어져 봤어요. 네, 한번 떨어져 봤어요. 그거 봤어. 나리님 기다리다가 가야겠다.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 오, 자기 선전등에 빛이 보여. 오, 엄지님이다. 오, 나리고스. 헛다 헛다. 나리님은 아직. 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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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좋아요. 나리님 이제 여기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나리님 기다릴게요. 빨리 와요. 무서워요. 아, 네, 빨간 때 멈춰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딱 봐도. 나리님 빨간색 때 걸어봐요. 안 돼요. 재밌어요.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가요. 네. 가요. 오케이. 다음 갑시다. 가요. 못하고. 이건 뭐야? 이 기믹은 뭐야? 이거 한 대 맞아도 안 죽거든요, 어차피. 얼른 죽진 와요. 않는다는 거 확인했어요. 놀라요. 놀라 가자. 여기서 나만 싸가. 이쿠스다리 미친하지? 유타 이거 뭔가요? 두 번째 게임 그냥 아, 술래잡기 생각하시면 돼요. 술래잡기 어떻게 가요? 일종의 술래잡기고요. 이거 아,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곧 시작합니다. 가자. 웬만하면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주면 됩니다. 높은 곳 오케이. 자! 아 뭐야 올라가기 뛰기 힘드네. 와 안 올라가죠. 위에 생존 뜨죠? 9초 동안 생존만 하시면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아 못 올라가겠다. 도망칠 건 없나 그냥? 웬만하면 그 블럭 근처에서 있으시면 웬만하면 살아요. 여기도 없잖아. 왜 나 따라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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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칙이잖아. 깜짝이야 놀랬네. 와 나 따라와가지고 깜짝 놀랬네. 생존했어요. 기본이죠. 그 생존했어요. 만약에 죽었으면 다시 챕터 1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다시 여기서 태어나요. 네 그냥 어. 저기서 태어나요. 다행이다. 그렇게 안간한 게임은 아니었구만. 어? 아 여기가 그거다. 좀 어려운데 여기는. 아 입국컷 당했어. 입국컷 당했어.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어렵지 않구만. 깜짝이야 놀랬네. 입국컷 당했어. 어 놀랬잖아요. 왜 소리를 질러요? 어우 놀래라. 나리님 와. 와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네. 나리님 거기 말고 뒤로 뒤로 깜짝이야. 와보라고. 자 또 하나 발견. 가자. 이거 길이 어디였더라? 점프! 미스터의 안돼! 곤주님 저 이거 길이 어디였는지 까먹었어요. 이라 그냥 오른쪽으로 오면 돼요. 아하 네. 아 이거야? 어! 다 왔는데 잡혔어. 컨베이어 벨트 있는 쪽이 그거였죠? 이거
어디에요? 아! 베스트 드라이버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 다시 오 재밌다 이거는. 이건 좀 재밌다. 자 베스트 드라이버 고스나리의 아, 그거 장롱 면허 실력 보여드리죠. 와 고스 장롱 면허였어? 와 네, 면허, 면허는 있어요. 네 차 타려고 면허 땄는데 네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베스트 드라이버! 베스트 드라이버! 오 왔다. 근데 몇 번이나 들은 거지? 좋았어. 항공 기준! 아! 저기요! 아! 어렵지 저기요! 끝! 기본이죠? 아, 나이스. 네. 기본이죠. 이 정도 못 깨면은 이거는 네, 공깨 오랜만이군. 안녕하세요, 심원님. 잘 지냈어요? 깨미라 할 정도는 아니긴 한데. 재밌는 게임 어디로 연결될지 궁금하네요. 마리오. 뚜뚜뚜. 시작. 따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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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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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라 어 따라라라 따 엄마 톤나 있다 이거 안 되겠다. 나리님 많이 심하셨는데? 내가 나리님 그냥 한마디로 자기 혼자서 계속 잘하고 싶어. 으쌰 으쌰 이런 거 2D는 제가 전문이죠. 깬 건가? 오케이 깼다. 뭐였더라 이거? 나리님은 우리는 기다려주는데 나리님은 그냥 자기 혼자서 깼어. 아,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뭐해 지금? 아 미안해요. 절대 제가 그런 스킬은 아닙니다. 기다릴게요 이거. 네. 아 무서워. 아. 게임 잘하고 싶어하는 거는 모든 스트리머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스는 게임을 응. 얼른 와요. 빨리 와요. 고스나리 혼자서 외로워요. 어 까당했어요. 이런 저런. 야 고스가 쫓아온다. 누가 앞서가고 있는데 뭘 쫓아와요? 아니 그 많이 먹고 있는데 뒤에 사람이 고스를 좀 닮은 것 같아서. 뭔 소리예요? 고스 안 닮았어요. 닮은 것 같아요. 꼭 저 사람 찾아야 돼요. 예, 꼭 저 사람 찾아야 돼요. 알아시겠죠? 네. 디지타 가서 저 사람 찾으셔야 됩니다. 네. 영원히 못 찾겠네. 내 돈 붙었다. 아, 잠깐. 왜 못 들어가요, 대진이? 왜 못 들어가? 근데 부산에 저기 뭐 유명한 빵집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아 유명한 빵집. 솔직히 저는 제 동네에 있는 빵집이 가장 싸고 맛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굳이 네. 빵집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뭐 유명한 데라든가. 아 망했다. 있으면은 저 근데 제 동네 쪽밖에 몰라요. 아 하긴 저도 서울 사람인데 서울 지리에 대해서는 제 동네 말고 잘 모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싶다. 돌고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돌고래님 자주 오시면 진짜 매니저 드리고 싶다. 요새 고스나리 칭찬하는 사람 드문데. 저 요즘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 뭐 대진이 또 죽었어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뭐라고요? 대진이 또 죽었다고요? 안 죽었어요. 아 나 참 이제 고스나리보다 아, 대진님이 더 게임을 못하시는구만. 선. 아 이런 기다려주는 것도 지치는구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맞다 여기로 갔어야 됐지. 어 아 대찌님 아 뭐하세요 뭐하세요 지금. 아 참 네, 진짜 아 진짜 아, 저도 따라갔잖아요. 님 탓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대찌님 탓이죠. 뭐든지 시청자 탓으로 돌리는 누구였어? 아 엄지님구나. 아까는 저기 크래쉬가 들어오지. 어 뭐야 왜 두 번째 붙은 거야? 방금 나린이 컴미스. 고바스 뭐? 어허.
이거 말하셨던 거구나. 아니, 아, 저기 왜 못 올라가지? 어... 에이, 이거 다음에는 가프티 하잖아요. 아. 그거를 왜 스포 해줘요? 가프티에도 안 올라잖아. 괜찮아요, 진짜 보면 놀랄 거예요. 아, 왜요? 다 왔는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공주님, 저희 이거 깨고 기다릴까? 여기서 기다릴까? 여기 농구 게임 있잖아. 아, 우리 농구 하고 있읍시다, 여기서. 나 농구할래. 나 농구 배치 못 땄어.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게? 아니, 다 왔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게? 오와와, 또 떨어질 뻔했다. 아, 나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삐약차! 이거 깬 다음에 기다려야겠다. 아, 심장이 떨린다. 아우, 쉣. 이게 제일 어렵다. 됐다. 여기까지 올라갔고, 저기만 올라가면은 나머지 내려가는 곳이 다 괜찮아. 아, 됐다. 고스 언제 와. 됐다. 됐다. 고스 언제 와. 이거 되면 된다. 아니, 이런 거야? 내 원근감을 믿어. 어,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렵냐, 이게. 됐다. 왔다. 됐다. 이제 기다려야지. 와,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 오! 놀라! 엄지님 안녕하세요, 엄지님이랑. 레이블 씨 나가지. 아, 거기 왔나봐요, 고스. 근데 뭐야? 나도 나오잖아.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 놀란다며요. 안 놀란다며요, 알면. 안 놀란다며요. 제가 말했잖아요. 바닥에 닿으면 갑툭튀 있는 거 있다고. 아, 아. 곤주님, 나 무서워. 아니, 곤주님, 나 무서워. 어, 성. 아이고, 엄지님 가셨다. 곤주님 갔어. 잘 가요, 엄지님. 배치님, 우리 여기서 굵게 나옵시다. 좋아요. 아니, 나는 기다려줬는데, 어, 안 기다려주다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저런. 아니, 나는 거기 아니야, 위야, 어. 뭐야, 이거, 씨발. 재밌는 게임! 뭐야, 이거는? 발판을 피해야 해요. 어, 엄지님 죽겠다, 저거. 딱 봐도 먼저 죽는 사람들의 그거잖아. 곤지님 저거 떨어지면 죽는다고. 어이, 엄지님, 어이! 아, 나 여기서 한번 할래. 어이! 어이! 엄지님, 어이! 님들은 못 들어가요. 아, 대찌님은 왜 또 갔어요? 재밌어 보여서. 여기는 절대 빨간 발판이 안 될 겁니다. 된다. 게임을 오, 야, 시작하자. 위험했다. 너희는 이 사라지는 발판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야, 위험한데? 꺾가을을 당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됐네. 고생됩니다. 가자! 다음! 나가기 전에 이것도 따다다다다다다다 토마스기 잘 타요. 나도 토마스! 렛츠고! 토마스! 렛츠고 토마스! 앉아있는게 좋을건데. 이길 수도 있거든요. 이거 운칼 게임입니다. 앉아있는게 좋을건데. 여러분, 이거 운칼 게임이에요. 나무가도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 뭐야, 이거 자동으로 하는 거 아니었지? 탈선을 하거든요. 탈선. 운만 좋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은. 와. 와. 맞다. 와, 살아남은 거예요? 저기 있다. 끝이에요? 마지막 게임? 예. 네. 과연 마지막 게임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나 이거 전에 버그 걸려서 못 깼는데. 이제 그냥 저거 다리를 파괴하시면 됩니다. 아, 마지막은 뭐야? 어, 뭐 없네. 빨렸어. 빵! 웬만하면 레이즈에만 안 다시면 돼요. 눈을 맞추면 더 에너지를 간다거나 이런 거 없나? 다리도 에너지가 있잖아. 다리 파괴하시면 더 피가 빨리 달아요. 오지마! 뭐, 오, 깜짝이야. 오지마요?
어 위에서 까지 까지 잠들었어 미안해. 어 아 젠장 도구몹 나왔어. 아 젠장 가자. 아 이거 가짜예요? 네 가짜예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에너지가 왜 내가 때린 거밖에 안 나 있었는데 깨야지 근데. 와 내려오자마자 죽었네. 언니 이게 왜 죽냐고. 참고로 저 보라색 발판에 밟아도 죽어요. 그리고 레이저 맞으면 죽습니다. 다리부터 맞추고 있죠. 네, 다리 맞추는 게 이득이에요. 아예. 오바이서 다리 하나, 다리 하나, 겟. 됐다. 오, 오지 마. 이 정도 에임면에 배틀그라운드 시작해도 되겠는데? 별로. 어,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꺾였다. 잠깐만 문자 스탯으로 몰랐지. 좋았어. 좋았어. 다리 하나 남았다 이제. 오. 됐다. 다리 하나, 다리 하나, 다리 하나. 아, 나 따라 오는 것 때문에 이쪽이 안 되는구나. 네. 근데 에너지가 얼마 없네. 그거 몸통 때리면 돼, 몸통. 깼다. 오, 클리어했다. 깼다! 승리에요. 와! 이빨부터 빠지네. 승리. 끝났어. 점핑. 나가기! 나래님 보라색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나래님 보라색으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요? 다른 맵으로 가자.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마요 그거. 제발 진짜로. 와우 이거 원심 불리기. 이거 옛날에 유명했던 원심 불리기. 와 점프다 엄청나구만. 오 어지러. 나 자꾸 왜 안 한다. 와. 아, 나 이거. 와! 원심 물리기. 들어가 버렸구만. 저보고 들어가지 말라 해놓고 들어가 버렸어. 오, 깜짝이야. 난 죽었다. 어. 점핑. 여기도 원, 어머. 대진이 미쳤는데. 저것도 원심 물리기네. 대진이 미쳤는데. 나 여기서 죽으면 대박이겠다. 죽어도 보드 체력은 아~ 다른 상태로 있어요. 파이어! 파이어! 리얼 원심 분들이네. 어, 이것도 예쁘게. 예뻐. 좋은 원심 분들이 안 돼요. 파이어! 이거 슈터 파볼래요? 와! 와우! 죽었다. 평범함. 에이, 근데 뭐 잼. 없잖아요 이제. 오. 끝나잖아 이제. 끝났잖아. 뭐야 이거. 근데 뭐야. 끝났어. 근데 재밌음. 오 원심 불리기. 점핑. 야호. 오 어지러. 아, 저 다 되게 저 되게 간지나게 지금 점프하고 있어요. 간지. 이게 오, 바로 재밌다, 간지다. 이거. 이게 간지다. 달려요. 이게 간지라고요. 어, 보여드리죠. 그네, 지금부터 간지를 보여드리지. 자 돌아가. 간지. 앙컬. 이게 바로 간지다. 원심 뚫리기. 아 됐어 이거 타버리기. 뭐야 효과가 끝났잖아. 죽으면 효과가 끝나요. 아.
야, 이거 원심 불리게 하면서 멀리뛰게 할 수 있었다고. 근데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그냥 노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노는 게임. 거. 이제 끝났음. 나린 탈출하신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이제 게임 끝낼 거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어. 유튜브 각각 따로 올려야겠다. 이거 깬 거하고 다른 거 따로 올려야겠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서바이벌 한 거랑 젠가랑 탈출 방법. 다른 게임 좀 추천을 하는 거 있으면 알려줘요. 전에 한번 제가 디펜스 찾았다가 폭망해가지고. 나디님 절대로 안 놀란다 하시더니 결국 놀랐네요. 리얼 키키. 아니 근데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직원 안 놀랄 수가 없다. 전 거기에서 안 죽었어가지고. 저는 마법, 전 마법사 전장하러. 나 다음에 저 노블 할 때 저기 포인트 써주시면은 바로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거기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갑자기 뛰어서 놀라긴 했어. 처음 봤을 때 놀라긴 했어요, 저도. 자, 뭔가 감동도 없고 이제 들어가고 게임 끝나겠습니다. 그 들어가면 점프 못 빠지는데? 그거 저희 백스테이지까지만 깨고 끝냈는데 그거? 아 그거에 그거였어요? 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놀라주시고요. 뿌테 꼭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출석체크 아직 안 하신 분 출석체크 바로 해주시고요. 아 맞다. 그래 이거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자요. 꼬바. 최고. 꼬바. 응, 핵군. 출첵. 뭐하지?